해야지. 그 다음에 미들블로커를 잘 지금 섞어서 써줘야 됩니다. 네. 그래야지만 실버 선수도 공격하기 훨씬 더 부담스럽지가 않습니다. 그렇겠죠. 유서연의 길고 큰 득점. 오늘 경기 3득점째 유서연. 13대 23. 3연 속성 실버. 힘을 덜어냈어요. 많이 흔들었습니다. 펌프 백어택. 아베크롬비 볼은 벗어납니다. 자, IBK가 물론 아직 여유는 있어도 네. 23득점에 그냥 묶여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계속 연속해서 이렇게 실점을 한다는 것은 다음 세트에 영향이 있습니다. IBK 타임. 기다리지 말고 네네. 저기 저 우리 이야기 했잖아. 저기 저 우야 서현이가 와서 펌프를 끌어는 거 따라가지 말라니까. 따라가지 말고. 정민아 올라가서 포니한테 볼이 올라오는 볼을 기다렸다가 볼 때 볼을 빨리 때리려 그러니까 볼을 못 맞추는 거야. 그 여유 있게 천천히 여유 있게 기다렸다가 보면 서부리지 마 얘가 하고 나면 안 돼요. 그냥 여유 있게 하라 올라와. 그래 여기까지 말고 다음 턴 준비해야 돼. 예! 최정민 선수에게 제가 아까도 얘기를 했잖아요. 소공을 때릴 때 조금 빨리 떠서 떠 있다가 조금 기다려주면 세터가 이제 맞춰주거든요. 그럼 네. 볼이 낮아도 높아도 때리거든요. 네. 이제 그 부분을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고 그리고 선수에게 지금 리시브 할 때 기다리지 말라는 얘기죠. 그렇죠. 곧 발부터 움직이란 얘기가 될 텐데요. 실바의 서브 예리하게 측면을 노렸습니다. 왼쪽으로 갑니다. 후승주 오픈 스파이크 들었습니다. 네. IBK 세트 포인트. 그렇습니다. 오늘 후승주 선수는 리시브 점유율이 77% 가까이 되는데 성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71%의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네요. 예. 자, 전위로 김희진 선수가 들어오자 IBK 원정 응원석 쪽에서 굉장히 크게 반응을 하고 있어요. 네. 워낙에 김희진 선수의 복귀를 바라는 팬들이 그럼요. 많죠. 사실 김호철 감독님 얘기대로 지금 당장이라도 경기 뛰는 것은 문제가 되지는 않으나 혹시나 하는 부상 방지 차원에서의 네. 준비를 더욱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왼쪽으로 갑니다. 황민경 흔들었다가 직선으로 뺏고 실바 왼쪽. 연결 잘 됐어요. 유서연 뒤에서 받쳐 올리는 신현경. 다음 연결 왼쪽. 황민경 시간 찼어. 블록아웃. 1세트를 따내는 IBK 기어브랭입니다.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그 수비라든지 그 다음에 전체적인 경기에 집중력이 좋았던 기어브랭이기 때문에 이게 기어브랭이 손쉽게 첫 세트를 가져갑니다. 이제는 세트 스코어 1대 0이 됐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서울 장충 체육관입니다. 탈모 선 넘지마 선 넘는 순간 마이녹실로 탈모 치료 발라라 얻을 것이다. 국내 14개 대학병원 임상 발라라 얻을 것이다. 현대약품 마이녹실 먹는 것도 마이녹실 S 캡슐. 잇몸이 또 부었네. 참지 말고 잊지. 오, 잇몸에서 피가 나네. 참지 말고 잊지. 붓고 피나는 잇몸 참지 말고 잊지하자. 잇몸 관리로 시작. 잇몸엔 잊지. 내가 못 찾을 줄 알았어? 잘도 찾아냈네. 누가 도와주기라도 했나 봐. 형, 오란뱅크. 숨어있는 자산부터 금융 혜택까지 부자 되겠네. 금융 세상을 기여낸 오란적 대다 NH 오란뱅크. 아파도 못 쉬지. 못 쉬니까 안 낫지. 어떡하지? 잠깐 타임. 테라플루 타임. 따뜻한 차처럼 흡수가 빨라 감기를 빠르게. 효과 빠른 감기약 테라플루. 끊기면 어떡해? 유린타민 자체탈 시원하게 안 돼? 유린타민한테 패스해. 밤샐래 유린타민으로 개선해. 전립선 비대증에 의한 배뇨곤란 잔뇨 빈뇨 개선제 유린타민으로 개선어제. 전립선 비대증 잘가. 이게 약국에만 있어? 긴급출동 네트워크가 전국 지하철역보다 두 배 많은 자동차 보험은? 척하면 착. 삼성화재 다이렉트 착 자동차 보험. 삼성화재 자동차 보험은 어디가 가장 저렴? 착에서 착. 삼성화재 다이렉트 착 자동차 보험. 제스 칼텍스는 1세트에 좀 급하게 덤비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점유율을 높여준다고 해도 너무 한쪽으로 몰렸습니다. 예. 초반에 너무 많이 몰리다 보니까
선수 그 기업은행의 그 브로커들이 실바 선수를 막기가 굉장히 쉬워졌다고 볼 수도 있겠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경기가 잘 안 풀렸던 GS 칼텍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블로킹에서 4개 차이, 서브에서 3개 차이, 도합 7개 차이인데 이건 굉장히 큰 격차가 된 거거든요. 네, 그렇죠. 이게 서브에서 성공이 많이 난다는 거는 그만큼 서브가 지금 효과적으로 잘 들어갔고 상대 리시브 라인을 흔들었다는 얘기고 네. 그리고 지금 최정민 선수가 지금 브로킹 득점이 지금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는 것은 일으켰다라는 얘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리시브 라인을 좀 정비를 할 필요가 있겠고 뭐 실바 선수에게 점유를 많이 주더라도 왼쪽을 좀 사용하면서 줘야 됩니다. 최정민 선수가 이동 공격뿐만 아니라 블로킹 석점 포함해서 7득점째 물론 한 차례 백에이를 뜰 때는 좀 공격 준비가 늦게 나온 상황이 있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최정민 선수가 상대 세터와의 기싸움에서 수싸움에서 밀리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뭐 최정민 선수가 브로킹을 실방 선수 쪽으로 잘 따라갈 수 있었고 예. 그리고 일단 최정민 선수가 이렇게 런닝으로 뛰는 그 브로킹의 그 브로킹 타점이 굉장히 높아요. 네. 그러면서 브로킹을 잘 잡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경기 2세트로 갑니다. 1번 서버 김지원 6번 자리 황민경 받고 왼쪽 갑니다. 길거근 드럼 연타 디게 오. 자 이렇게 보고 당하는 볼이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거 GS 칼텍스 입장에서 아쉬운 부분이에요. 네. 이게 사실 굉장히 짧게 났잖아요. 그럼 브로킹을 안 떴다면 문지훈 선수가 오히려 잡아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죠. 예. 선취점 2세트 IBK 기업은행이었고 황민경의 서브입니다. 유서영 백오프 스파크 실바 가볍게 풀어냅니다. 네, 이렇게 연결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리시브가 흔들리더라도 연결의 정확도가 높다면 그렇다면 공격 성공률이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연결을 정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1대1 동점 실바는 1세트에 5득점 이번에 6득점째 유서연의 서비 5번 자리 짧게 쳤어요. 에이석공 라인 안쪽. 네. 김현정 선수의 이 속공 움직임은 어땠나요? 지금은 속공이 굉장히 잘 맞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뽑은 선수가 사실 굉장히 많이 끌었다가 주는 편이잖아요. 네. 선수들이 끝까지 떠서 기다려줘야 되죠. 올려줄 때까지요. 김현정의 속공 득점 2대1 김현정의 서브 길게 들어갑니다. 김종환 왼쪽 붙은 볼 피싱으로 갑니다. 라인 안쪽입니다. 강수희 지금도 이게 정확하게 토스가 가지를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1대1 상황에서도 이게 때릴 수가 없거든요. 예. 그래도 강수희 선수가 잘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수비하던 폼폰 안쪽에 떨어집니다. 문지윤의 서브 최승주 펌프 백시로 아베크롬비 득점 플로우 터치 지금 아베크롬비 선수가 투시를 할 때는 항상 가운데에다가 투시를 해요. 네. 그 다음에 때릴 때는 1번 자리에다 길게 때리던지 아니면 5번 자리 깊숙한 곳에 때리던지 하거든요. 예. 잘 봐줘야 되겠죠. 연속 서브의 아베크롬비 김종원 가운데 시간차 덕림지 자 차성현 감독이 바라던 미들 블로커 권민재 공격력이 살아나야만 오늘 경기 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권민재 선수라든지 문지윤 선수가 들어왔다는 것은 네. 그 미들 블로커에서 속공보다는 큰 공격으로 해결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거거든요. 예. 3대3 동점 실바의 서브 네트에 꽂힙니다. 서브 범실 오늘 1세트 때는 범실 GS 4개, IBK 3개 이번엔 표승주의 서브 오늘 3득점이 있습니다. 한다의 김지원 왼쪽 킹거프 강성휘 블로킹 펌프 네. 지금 1대1 상황에서 지금 브로킹에 걸린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이 때리고 싶은 곳으로 지금 못 때린다는 거예요. 네. 골끝을 조금 더 살려주고 그 다음에 때릴 수 있도록 좀 멈춰줘야 되거든요. 예. 오늘 5개 블로킹을 승으로 담고 있는 IBK입니다. 표승주의 연속 서브 한다의 목적타 이어집니다. 셋업 펌프 왼쪽 킬거프 황민경 득점 6대3 IBK 있습니다. 오늘 기업은행은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지금 득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뭐 오픈 공격도 그렇고 킥오픈도 그렇고 속공도 그렇고 뭐 시간차, 뭐 이동 공격 굉장히 다양하게 지금 공격을 시도를 하고 있는 기업은행이에요. 센터포푼 선수를 제외하고는 주포 포함해서 5명이 공격 수율의 득점이 두루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길었죠. 가운데 시간차 뒤에서 뒤에 펌프레 연결. 강민경 갑니다. 이 볼 뒤에서 잡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GS 칼텍스 선수를 움직일 때 동선도 골과는 좀 꼬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오히려 유효브로킹이 됐으면 네. 이게 센터 김지원 선수가 지금 견디린 거잖아요. 예. 그러면 사실 선수들이 있는 곳으로 떠야 되거든요. 그렇죠. 선수들이 지금 없는 곳으로 지금 자꾸 뜬단 말이죠. 예. 최승주의 서브 계속 흔들어 놓습니다. 때리지 못합니다. 찬스포라 IBK 펌프 선택은 라이트백 어택. 순간적으로 손목 스냅을 활용해서 뒤로 제꼈어요. 이번엔 백에 일어납니다. 언더핸드로 받쳐 올린 뒤에 점프 패스. 킥오픈 표승주의 디그 오른쪽 백 어택. 아베크롬비 플로 터치 득점 성공. 네. 네, 역시 뭐 디그 부분에서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는 기업은행인데 그만큼 오늘 디그가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기업은행입니다. 오늘 경기의 흐름 IBK의 흐름으로 갑니다. 기세 등등 기업은행입니다. 창중입니다. 잇몸이 또 부었네. 참지 말고 잇치. 오, 잇몸에서 피가 나네. 참지 말고 잇치. 붓고 피나는 잇몸 참지 말고 잇치하자. 잇몸 관리로 시작. 잇몸엔 잇치. 아파도 못 쉬지. 못 쉬니까 안 낫지. 어떡하지? 잠깐 타임. 테라플루 타임. 따뜻한 차처럼 흡수가 빨라 감기를 빠르게. 효과 빠른 감기약 테라플루. 지스카텍스가 2세트 라인업부터 변화를 주면서 새로운 모멘텀을 좀 바라보고 있긴 합니다만 1세트의 그런 흐름을 지금 바꾸질 못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공격이 원래 공격 부분 1위를 달리고 있는 GS칼텍스잖아요. 그런데 네. 공격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공격 성공률이 아직도 35%입니다. 5연속 득점의 아이리케 표승규 서브 길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멈칫한 뒤에 펌프는 시간차. 지금은 범실이네요. 예, 이 범실은 많이 아깝네요. 네. 지금 1대1 상황이긴 했는데 이게 안쪽으로 좀 이렇게 흘러가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이게 밀어 때리면 브로킹에 맞지 않으면 아웃이죠. 이럴 때는 좀 찍어 때려줘야 됩니다. 확실히 밀어치는 것과 꽂아 때리는 것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하이프로 갑니다. 아베크롬비 밀렸어요. 하지만 터치는 범실. GS. 이런 범실들은 예. GS칼텍스 입장에서 너무너무 아쉬운 범실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그럼요. 지금 상대 범실이 계속 쌓이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상대 범실이 나왔을 때에 우리가 범실하지 말아야지 되거든요. 네. 점수는 9-4. 회전. 회전 없이 뚝 떨어집니다. 김지원 앞심으로 빌고 큰 높게 떴고 충분히 받아 올립니다. 펌프는 백어택. 아베크롬비 실바의 디그. 김주원 유사열의 강타. 어택으로 실바. 이번엔 누구? 가운데에서 펌프인지 푸싱 통했습니다. 그렇죠. 이제 공격이 계속해서 상대 브로커의 유어 브로킹이 된다면 네. 지금 뭐 범지 선수처럼 이렇게 푸시 공격도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예. 다양한 공격을 사용을 해야지만 이 브로킹을 좀 뚫어낼 수가 있겠죠. 김주원 세터가 줄 수 있는 곳은 다 줬어요. 그러니까요. 예. 5-9 넉점차 권민재 선 6번째로 짧게 갑니다. 왼쪽으로 빌거펜 집선 딜교 볼 밑에서 언더핸드 연결 유서연한 드롭 연타. 잘했어요. 잘했습니다. 아, 참 영리하네요. 네, 지금도 볼이 바깥으로 이렇게 휘어져 나오는 볼이었거든요. 네. 이게 강타를 때렸다면 아마 아웃이 되던지 그렇게 걸렸을 거예요. 야, 얘기했잖아. 강타는 저기 저 실버 뺏기 없다니까 강타 쓰려야 돼. 그 다음에 우리가 움직이는 거는 야 움직이는 거는 그냥 내가 브라킹을 뜨는 게 아니고 우리가 밟는 대로 땅 뛰면은 땅 가야지 이렇게 가지고 그거 때문에 배구 보고 우리 공부 아니야 어떻게 한다는 거 그렇잖아. 그리고 아까도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 연타 잡고 페인터 잡고 이것 좀만 떼야지. 그리고 수비가 양 사이의 수비가 돌고 오라니까 그리고 와서 좀 깔면 어? 화이팅!
오늘 GS칼텍스의 공격은 아주 강한 공격은 실바 선수 외에는 다른 선수들의 공격은 다 연타 페이스라는 거죠. 네. 그 부분은 지금 수비로 좀 받아달라는 얘기입니다. 강타는 실바밖에 없다. 그런데 왜 그러느냐 이런 얘기였어요. 그러니까요. 예. 한 명이 무조건 들어와서 페인트랑 연타를 잡아라 뭐 이런 얘기죠. 그렇죠. 권민재 서브 펌프 뒤에서 가볍게 찔러봤습니다. 라이트 백어택 실바의 강타 표승주가 잡았고 펌프 백어택 아베크롬비 페인트 라인아웃. 아, 나갔네요. 지금 같은 경우도 권민재 선수가 너무 길게 빠져 있었어요. 네. 네, 지금은 때릴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빨리 전진을 해야 되겠죠. 예. 네, 표승주 선수가 지금 잘 지켜줬습니다. 자, IBK는 1세트와는 달리 지금 압도적인 우위를 2세트 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펌프 엮어서 시간차 페인트 황민경입니다. 10대 7. 네, 실바 선수가 오늘 1번 자리에서 굉장히 수비를 많이 했는데 네. 실바 선수가 길게 빠져있는 것을 황민경 선수가 잘 봤습니다. 그렇군요. 정선의 석점차 다시 준비하는 실바 펌프의 서브 김주원 A성공 문지우. 네, 그렇죠. 이게 속공이 조금 더 빨리 떠줘야지만 상대 미들 블로커들이 견제를 합니다. 네. 지금 너무 늦기 때문에 견제를 하고 있다가 또 양쪽으로 잘 따라가거든요. 그렇죠. 확실히 미들 블로커의 속공, 페이크가 됐던 직접 강타가 됐던 간에 빠르게 떠줘야 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빨리 떠줘야지만 상대 미들 블로커들이 견제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군으로 갑니다. 끌어내는 황민경. 11대 8. 황민경 오늘 7득점째. 예, 직선 쪽은 없이 대각밖에 없었는데요. 황민경의 득점. 오늘 경기를 통해서 역대 통산 리그 성공 5,000개를 달성한 황민경입니다. A석공 문지윤입니다. 네. 지금 문지윤 선수도 속공을 지금 빨리 떠주기 때문에 네? 지금 완벽한 호흡은 아니에요. 볼이 조금 낮지만 그래도 지금 처리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네. 그리고 미들 블로커에 있는 선수들이 미리 뜨지 않으면 이건 잡질 못하거든요. 앞에 투블록 상황에서 뚫어내는 문지윤 유사연의 서브 언더핸드로 갔습니다. 펌프 백시로 아베크롬비 원핸드 딜그 유서영 가운데 실바 오픈볼 신현경 신현경 짧게 넘겼습니다. 실바가 잡고 선택은 왼쪽 빙거펜 길게 블록아웃 강소희 악수를 보내주는 차상현 감독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실바 선수가 미들 블로커로 지금 자리를 바꿨거든요. 네. 실바 선수가 가운데에서의 움직임도 상당히 위력적이네요. 그러니까요. 예. 10대 11 한 점차. 들어갑니다. 서브 득점 유서연. 네. 유서연 선수가 들어가면서 지금 수비를 지금 잘해주고 있고 예. 그리고 이게 자신에게 오른 볼들은 또 잘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방적으로 끌려가던 1세트와는 달라진 GS칼텍스 유서연의 동점타 11대 11 동점 두 번째 서브 표승주 흔들립니다. 펌프 왼쪽 포튼볼 블로킹 역전 블로킹 GS 살아나고 있는 GS칼텍스고 예. 그리고 지금 1세트에 46% 이상 리시브 효율이 나왔던 기업은행인데 이렇게 리시브가 흔들리면 또 어려운 경기를 할 수가 있는 기업은행입니다. 그렇습니다. 문지윤의 블로킹 12대 11 유선의 연속 서브 코스를 바꿨습니다. 펌프 백 오픈 스파이크 다시 블로킹 황민경 백시로 아베크롬비 길게 블록아웃. 지금 아베크롬비의 득점이 나오지 않았다면 굉장히 흐름이 좀 좋지 않게 갈 뻔했던 IBK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아베크롬비 선수의 첫 공격을 지금 브로킹 커버가 잘해준 거예요. 네. 어택 커버가 잘 됐기 때문에 득점으로 연결할 수 있는 기회가 다시 만들어진 거거든요. 예. 김현정의 짧은 서브. 김지원 뒤로 줍니다. 신바 빙거펜 블로카! 위력적인 공격이 들어갔습니다. 예. 지금도 볼이 약간 그 네트 쪽으로 꽂혀 들어갔거든요. 네. 네, 그래도 이게 파워가 워낙 좋다 보니까 네, 득점을 만들어내는 실바 선수의 공격입니다. 자신의 원래 자리에 와서 실바의 활약 엄지척 뽑아들었던 차상현 감독 문지윤의 서브 황민경 펌프 A 석공 블로킹 공을 던집니다. 넘겼어요.
김지원 왼쪽 시간차 강소희. 시간 선수가 A 속도 같았는데 예. 깜짝 놀랐어요. 저는 시간차로 기다릴 줄 알았거든요. 이제 예. 네, A 속도를 떠지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 선수 견제하고 오다 보니까 네, 네 미들 브로커가 지금 빨리 따라오지 못합니다. 최종민 선수 입장에서는 실바를 그냥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 14-12 두 점차. 펀펀 앞지를 줍니다. 페인트 표승 줍니다. 3-14 한 점차. 네, 표승 선수가 가운데 1-1 상황에서 지금 잘 노렸습니다. 네. 아베크롬비 서브. 김지원 실바 떨어진 볼 득점 성공합니다. 와 지금은 거의 어택라인 쪽에 떴거든요 이 볼이. 그러니까요. 네, 김지원 선수가 고마워해야 되는 거죠. 맥카시가 좀 불안정하다 보니까 네, 거의 후위 공격처럼 떴어요. 예, 그럼요. 15-13 이제는 두 점을 앞서가는 CS 칼텍스. 실바 백테스 치면서 지나갑니다. 언더핸드로 받쳐 올린 뒤에 먼 거리 깔고 클로케 권민재. 이제 CS 칼텍스가 완전히 살아납니다. 서울 장충체육관입니다. 잇몸이 또 부었네. 참지 말고 잇치. 오, 잇몸에서 피가 나네. 참지 말고 잇치. 붓고 피나는 잇몸 참지 말고 잇치하자. 잇몸 관리로 시작. 잇몸엔 잇치. 탈모 선 넘지만 선 넘는 순간 마이녹실로 탈모 치료. 발라라 얻을 것이다. 국내 14개 대학병원 임상. 발라라 얻을 것이다. 현대약품 마이녹실. 먹는 것도 마이녹실 S 캡슐. 문지윤 선수의 블로킹이 오늘 경기 GS 칼텍스의 팀 최초의 블로킹이었고 조금 전에 권민지 선수까지 블로킹에 가세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1세트의 리시브 효율이 32%였는데요. 네? 네, 53%까지 끌어올린 GS 칼텍스도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 경기력이 지금 살아나고 있는 GS 칼텍스입니다. 게다가 리시브 효율이 53.9%까지 올라오다 보니 조금 더 안정적인 볼 배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6-13 디젤 실바. 밀고 들어갑니다. 서브 에이스 실바. 17-13. 지금 리시브 라인이 흔들면 어려운 경기를 할 수밖에 없는 기업을 했기 때문에 네? 김호철 감독도 지금 리시브가 잘 돼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실바 선수의 이 서브를 잘 버텨내야 되는 기업은행입니다. 황민경 빠지고 육서영이 들어왔습니다. 점수는 넉점차. 실바의 서브 이번에 드롭 연타. 펌픈 가운데서 오픈볼 라인을 벗어납니다. 네. 아웃됐다는 판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브로킹의 높이가 낮기 때문에 네. 최종훈 선수가 그냥 밀어 때리면 안 돼요. 블록 터치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합니다. IBK IBK 기업은행팀에서 블로커 터치아웃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였습니다. 원심은 아웃. 이렇게 지나갔어요. 네. 권민재 왼손 측면입니다. 게다가 약지 식지 쪽엔 테이핑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네. 자 그러면 이쪽에서 보면 어떨까요? 결과 노터치로 확인되었습니다. 네, 노터치였습니다. 원심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IBK는 2세트 비디오 판독 없습니다. 18-13 점수는 5점 차. 실바 토스가 좀 앞쪽이에요. 밀고 들어갑니다. 펌펀 하이프로 가는군요. 디그 연결 그리고 넘겨줘. 높게 뛰었습니다. 좋은 수비를 보여주는 GS 펌프 이동 공격 블로킹 어택 커버. 왼쪽으로 오픈 페인트 가져 나옵니다. 강승희
라이크 바이 고텍 승바이 드롭 연타 앞에서 펌프 뛰기 원스텝 교승준 아~ 터치 좋아요. 아, 제자리에서 원스텝 공격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끈질기게 연결을 시켰기 때문에 이게 득점이 날 수가 있었고 네. 표순주 선수도 그 자신감을 갖고 때렸기 때문에 이게 득점이 날 수 있었습니다. 네. 어려운 상황에서 표순주의 득점 14-18 득점 차 준비하는 GSL 리시브라인입니다. 넷에 걸리는군요. 서브 범실 오늘 좀 경기가 세트별로 극단적인데요. 그러니까요. 네. 1세트에서는 굉장히 좋은 경기 내용을 보여줬던 기어브레인인데 예. 지금 2세트에 들어와서 사실 범실 관리가 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강소희의 서브 5번 자리 육서영 펌프를 왼쪽으로 빙거패 직선 네. 육서영 그렇습니다. 육서영의 오늘 경기 첫 득점 때리면서 굉장히 과감하게 앞에 놓고 때려줬네요. 네. 15-19 청소년 득점 차. 구혜인의 서브. 백패 맞고 굴절됩니다. 가운데에서 배너 택실바 1, 2선심 맞고 나갔다는 판정이었고요. 주심은 셀프 비디오 판독을 요청합니다. 주심이 블로퍼 터치아웃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였습니다. 1, 2선심은 맞고 나갔다는 시그널을 보내주었는데 화면을 통해 보시죠. 앞에는 3인 블로커 광미정 1선심, 이상열 2선심이었어요. 터치아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굉장히 잘 봐줬네요. 확실히 V리그의 선심들의 수준 또한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전체적인 심판의 수준은 굉장히 높아요. 그렇습니다. 블록 터치였고 20-15 점수는 5점 차. 예, 이상열 선심이고요. 5점을 앞서가는 GS 김민재 서브. 라이트 바이 거텍 아베콤비 라인 한쪽 아, 네. 깔끔합니다. 예. 1대1 상황이 잘 만들어졌고요. 네. 그리고 뭐 아베콤비 선수도 아주 가볍게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그렇습니다. 대각적으로 깊숙하게 찔러 들어가는 아베콤비 16-20 김학경 세준 서베이스 두 개 있습니다. 김지원 왼쪽 빌거펜 유서영 깔끔하네요. 예. 참 강타와 연타 페인트를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조절에 들어가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5번짜리 제일 긴 코스를 보면서 때려냈거든요. 네. 네 빠르게 오는 거를 굉장히 빠르게 때려냈기 때문에 예. 브로킹이 걸리지 않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문진 빠지고 전유현 오세현 선수입니다. 21-16 김지원의 서브 짧게 맞췄어요. 김한경 빌거펜 빠르게 갑니다. 육서영 김학영 선수가 왼쪽으로 브로킹 높이가 낮은 쪽으로 잘 이용을 했습니다. 네. 오늘 공격 2득점째 육서영. 네. 유서영 선수 쪽으로 제 이용을 잘했네요. 네. 17-21 점수는 득점차 육서영 빠졌습니다. 그리고 황민경의 서브. 1번 자리 김주원 A석공 오세현 터치아웃 오세현 선수가 들어왔을 때 지금 간혹 많은 볼을 주고 있는 김주원 세터인데 네. 그만큼 오세현 선수하고의 호흡은 괜찮나 봐요. 예.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가야 이게 또 소공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체키 상의로 가린 채 작전을 지시했습니다. 22-17 신현경이 받고 김한경 백시로 갑니다. 아베크롬비 길게 블록아 브로킹을 잘 이용했던 아베크롬비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한수진 리베로가 끝까지 달려가 봤어요. 네, 한수진 선수는 들어가서 굉장히 이 활동 반경이 굉장히 넓잖아요. 그렇죠. 참 모든 팀의 이 디그를 담당해야 하는 리베로 포지션 선수들은 순간적인 반응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렇습니다. 백오펜 붙었습니다. 직선으로 갑니다. 실버
23대 18 5점 차. 직선으로 빼는 실바. 5번 자리에 김현정 선수가 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실버 선수의 공격을 할 때는 네. 손이 밑에 있으면 안 돼요. 예. 위로 올 것을 예상을 해줘야 됩니다. 전현 권민지 서브는 오세현. 아 길어요. 예. 엔드라인을 벗어납니다. 19대 23. 세터 김학영 빠지고 펌픈 들어옵니다. 폭풍 선수가 신장은 그렇게 크지 않은데 브로키 네. 높이가 상당히 괜찮아요. 그렇죠. 아베 크롬비 서브 언더핸드로 받아 올립니다. 김지원 왼쪽 1번 왼높게 떴고요. 앞에서 오버핸드로 잡고 백백 어택 아베 크롬비 성공합니다. 네. 지금 폭풍 선수가 1대1 상황에서 강소희 선수의 공격을 잘 유효브로킹을 만들어냈습니다. 소야 각 각을 내면 괜찮아 괜찮아 각 때문에 괜찮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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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맞아 괜찮아 거기서 조금 더 전진해서 가지 뒤로 빠져나가고 있어. 자 사이드 가면 된다. 사이드 가면 된다. 자 두 번째 동작까지 다 만들어야 된다. 사이드 바로 바로 가 제스. 네, 차상 감독이 그 강수희 선수에게 조금 더 각을 내서 좀 때려달라는 얘기를 해줬고 네. 이게 1대1 상황에서 지금 유효 브로킹 됐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1대1 상황에서는 앞볼이 조금 안 좋더라도 이게 사실 득점이 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0대 23 충분히 상대방을 가시권에 두고 있는 IBK 아베크롬비 김지원 가운데 시간차 비구 성공. 이제 공격 옵션 라이트 백 어택 아베크롬비 터치아웃! 점수는 21득점째! 이제는 2점차! 네. 아베크롬비 선수의 그 오늘은 결정력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지난 경기보다는 훨씬 더 좋은 컨디션으로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예. 아, 한다의 리베로가 끝까지 달려가 보긴 했는데 잡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네트에 걸리네요. 서브 범실. 따라갈 수 있는 그 아주 좋은 기회였었는데요. 예. 네, 이걸 놓쳤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좀 전에 이 기록석 쪽에 노트북 한 대가 있었는데 이 점수가 올라가야 하는 그 노트북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전광판에 점수가 지금 올라가진 않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지스칼텍스의 세트포인트 24대 21 펌픈 라이크바이크 어택 먼저 올립니다. 선택은 왼쪽 강소희 한 손으로 건져낸 아베크롬비 왼쪽에서 표승주 블록아웃 예. 22대 24 점수는 두 점차. 그렇습니다. 지금 포프 선수의 그 2단 토스가 길게 굉장히 잘 뽑아져 올라갔어요. 네. 점수는 두 점차 22대 24 표승주 한다이가 받고 끝내러 가야죠. 라이프백 어택 이 세트를 끝내러 실버. 그렇습니다. 최종 점수는 25대 22 양 팀 확실하게 잽을 한 번씩 주고받습니다. 그렇습니다. 1세트에서는 너무 실버 선수의 초반부터 굉장히 많은 점유율을 줬기 때문에 네. 공격의 루트를 잘 풀어내지 못했는데 2세트에서는 좀 다양한 공격수를 활용하면서 실버 선수를 사용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공격 성공률이 높아지면서 GS칼텍스가 2세트는 가져갑니다. 예전에 세트 스코어 1대 1이 됐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와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서울 장충체육관입니다. 왜 도드라만돈이 1등인 줄 알아? 신선함을 지키고 최상의 맛을 찾고 취향까지 다 맞추는 전문가들. 도드람 한돈을 만드는 1등 마이스터. 마음에 드는 맛 도드람 한돈. 탈모 선 넘지마 선 넘는 순간 마이녹실로 탈모 치료 발라라 얻을 것이다. 국내 14개 대학병원 임상 발라라 얻을 것이다. 현대약품 마이녹실 먹는 것도 마이녹실 S 캡슐. 다 왔어? 나 왔어?
나도 이미 와 있었지. 근데 왜 나 모은 거야? 응? 응, 다 같이 모이면 편하잖아. 오람뱅크. 금융부터 부동산, 쇼핑, 생활 서비스까지. 초연결로 간편하게. 금융세상을 키우는 오람적 배당. NH오람뱅크. NH농협은행. 아파도 못 쉬지. 못 쉬니까 안 낫지. 어떡하지? 잠깐 타임. 테라플루 타임. 따뜻한 차처럼 흡수가 빨라 감기를 빠르게. 효과 빠른 감기약 테라플루. 잇몸이 또 부었네. 참지 말고 잇치. 오, 잇몸에서 피가 나네. 참지 말고 잇치. 붓고 피나는 잇몸. 참지 말고 잇치하자. 잇몸 관리로 시작. 잇몸엔 잇치. 끊기면 어떡해? 유린타민. 자차탈 시원하게 안 돼? 유린타민한테 패스해. 밤샐래. 유린타민으로 개선해. 전립선 비대증에 의한 배뇨곤란 잔뇨 빈뇨 개선제 유린타민으로 개선어제. 전립선 비대증 잘가. 이게 약국에만 있어? 아파도 못 쉬지. 못 쉬니까 안 낫지. 어떡하지? 잠깐 타임. 테라플루 타임. 따뜻한 차처럼 흡수가 빨라 감기를 빠르게. 효과 빠른 감기약 테라플루. 잇몸이 또 부었네. 참지 말고 잇치. 오, 잇몸에서 피가 나네. 참지 말고 잇치. 붓고 피나는 잇몸. 참지 말고 잇치하자. 잇몸 관리로 시작. 잇몸엔 잇치. 다 왔어? 응, 나 왔어. 이미 와 있었지. 근데 왜 나 모은 거야? 응, 다 같이 모이면 편하잖아. 오람뱅크. 금융부터 생활 서비스까지 초연결. 금융 세상을 키우는 오람적 대답. NH오람뱅크. 승마키는 중위권 싸움, 그만큼 중요한 오늘 경기입니다. 그래서 장충체육관은 매진을 기록했고 뜨거운 열기를 느껴지게 하고 있는데요. 오늘 경기 1세트 기업은행이 크게 앞서는 모습이었습니다. 뭔가 지난 경기 아쉬운 패배 이후 선수들이 절치부심을 한 듯한 모습이었는데요. 초반부터 서브도 효과적으로 들어갔고 블로킹에서 크게 앞서면서 1세트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워낙 평소에 막강한 공격력을 자랑하는 GS인 만큼 1세트부터는 다시 집중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는데요. 2세트에는 GS가 특유의 날카로운 공격력을 선보이면서 다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경기 양팀 지금까지 세트 스코어는 1대1로 팽팽한 열기를 유지해오고 있는데요. 과연 먼저 연패를 끊게 될 팀은 어느 팀이 될지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지켜봐 주시죠. 다시 중계석으로 연결합니다. 김세현 아나운서 V리포팅이었고요. 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강타, 그 볼이 이 TC석의 기록석 가운데 현장 전광판에 점수로 올려줘야 하는 이 노트북이 하얀색 이 노트북인데 이렇게 노트북이 좀 손상이 되다 보니까 그때부터 지금 장충체육관의 전광판은 자동 시스템은 안 되고요. 수기로 지금 올려주는 상황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네. 전광판은 움직이지 않아요. 네네.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게 정상화, 복구가 될 때까지는 저희가 또 열심히 멘트해서 말씀드리고 네네. 이렇게 수기로 계속 넘기거든요. 네네. 네, 이걸 통해서 예, 참고하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오늘 3,468분. 서울 장충체육관에 지금 빈자리가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이게 덥더라고요. 예. 겨울인데 밖은 굉장히 추운데 아무튼 관중이 많이 들어와서 그런지 네. 그만큼 배구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럼요. 네, 배구인의 한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게다가 서울 장충체육관 하면 뭐 사실 배구인들에게는 성지죠. 그렇죠. 그럼요. 그리고 관중분들이 오기가 굉장히 편하니까요. 네, 장충체육관에 확실한 프리미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세트 스코어는 1대1이 됐습니다. 중위권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초석이 되는 경기 3세트로 갑니다. 서브 범실 황민경. 사실 1세트에는 범실 관리가 잘 됐던 기업은행이에요. 네. 1세트에서는 3개밖에 없었는데요. 2세트에 지금 범실을 5개나 했단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범실 관리가 필요한 기업은행입니다. 그렇습니다. 1대0 GS칼텍스의 선취점으로 이어지고 있고 1번 서버 유서연 펌프 백시로 갑니다. 아베크롬이 길게 블록아웃. 네. 1대1 동점. 그렇습니다. 리시브가 조금 흔들려도 네. 뭐 펌프 선수가 지금 정확하게 네, 백토스로 잘 연결을 시켜줬습니다. 아, 조금 전에 바로 이 전광판에
자동으로 직접 올라가는 시스템이 복구가 됐어요. 네. 높이 교체했습니다. 원단으로 받고 김주원 뒤로 줍니다. 김종원 실바 어차이 커버 어렵게 됩니다. 푸싱 넘어갔어요. 공을 던지는 한다에 김종원 왼쪽 킹오펜 블록아웃 한소희 2대1 지스칼텍스. 지금 실바 선수 쪽으로는 오히려 브로킹이 지금 잘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왼쪽에서 조금 더 공격 결정력이 나와야 되는 GS칼텍스죠. 네, 그렇습니다. 6번 자리 황민경 백시로 갑니다. 너무 낮았고 공을 던져서 넘겼습니다. 최종민의 왼쪽 원스텝 최승규 드롭 양타 앞에서 딜길 문지훈의 연결 오픈 강타 직선 실바. 와 지금은 유소연 선수가 굉장히 길게 나갔었는데 예. 지금 빠르게 들어왔거든요. 김원철 감독이 플러터치 곧 수비 성공 실패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 부분을 지금 비디오 판독을 요청을 하는 거죠. RBK 기업은행팀에서 수비 성공 실패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였습니다. 원심은 볼 인플레이 선언이 되면서 정상적인 팬케이크로 인정을 했고요. 네. 바로 여기죠. 네. 이 볼이 그대로 IBK 코트 쪽으로 넘어가는 상황이 됐어요. 네. 자, 돋보기를 대서 반대쪽 앵글입니다. 네, 여기서 나오는군요. 네, 그러네요. 예. 결과 수비 실패로 확인되었습니다. 뭐, 두 번째 화면 전광판에 노출이 되니까 네, IBK 뭐. 원정 응원석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요. 예. 비디오 판독에 성공한 IBK. 그렇습니다. 아 그래도 유소연 선수가 가장 긴 수비거든요. 그럼요. 예, 어 굉장히 빠르게 들어와서. 예. 네. 2대2 동점 아베크롬비의 서브. 김주원 왼쪽 오픈볼 대각으로 돌렸습니다. 좋은 수비를 보여준 뒤에 백어택 네트 맞고 굴절 펌프를 올려줍니다. 표승주 어택커버 신현경 볼 밑에서 셋업 백어택 갑니다. 뚫었어요. 아베크롬비 지금은 타점이 전혀 나오질 않았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첫 번째 공격에서는 이게 득점이 나질 않았었는데 그래도 어택커버가 지금 잘 됐던 기업은행이기 때문에 네. 이게 다시 기회를 만들 수가 있었던 거죠. 네. 그리고 바로 주저앉고 말았던 아베크롬비 아쉬워던 권민지였습니다. 3대2 아베크롬비 서브. 아 넘기네요. 아웃입니다. 서브 범실. 이럴 때 김원철 감독이 돌아서면서 주로 무슨 얘기를 할까요? 생각을 많이 하겠죠. 실바의 서브 5번 자리 표승주 퍼플 백어택 아베크롬비 실바 수비 좋아요. 높게 뛰어줍니다. 벌떡 일어나 뒤에 백어택 연타 펌픈 신현경 다시 먼 거리 백어택 페인트 앞에서 뒤에 김주원 이번에 라이프 백어택 강타 신현경 오버핸드 디에게 왼쪽 갑니다. 푸틴도 페인트 오! 아 유서연 선수가 잡으려고 뒤에서 딱 볼 방향으로 가고 있었거든요. 네, 지금 두 선수 동선이 겹쳤어요. 네. 그러다 네. 보니까 한수진 선수와 유서연 선수가 모두 급브레이크를 밟았어요. 네, 그러니까 부딪히면 네. 이제 부상이 오니까 손들이 네. 이건 너무 아쉽죠. 그렇죠. 네, 완전히 잡을 수 있었던 볼인데 네. 4대3 한점차 한다에 김지원 왼쪽 퀵오픈 강타 언더핸드로 띄워줍니다. 세터머리 위로 왼쪽 퀵오픈 높게 떴고요. 김지원 한다에 언더핸드 연결 앞으로 두 블록 표승주 갑니다. 황민경 1번 자리 수비 성공 가운데 시간차 디그 성공 랠리 길어집니다. 최정민 페인트 김지원 디그 한다에 오른쪽으로 라이트 백 어택 투스텝 직선으로 빼는데 아웃이군요. 네. 실바의 범실. 그렇습니다. 아 양 팀 다 수비 집중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예. 네, 직선 쪽 네, 길게 나가네요. 5대3 점수는 두 점차. 표승주. 한다이가 받고 김지원 라이트 백 어택 톱으로 달고 뜹니다. 높게 뜨면서 볼은 터치아웃입니다. 실바의 후위 득점
양팀도 지금 수비 집중력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이게 연속해서 계속 공격을 한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 4대 5 청춘 한 점차 한소입니다. 쭉 밀고 들어가는군요. 찬스볼 넘어왔어요. 동점 기회 한수진 백어택 실바가 갑니다. 길게 블록한 승부는 원점. 지금 이 3세트가 오늘의 승패의 가장 중요한 세트가 될 것 그렇죠. 같아요. 뭐 어제 남자 배구 천안에서는 4세트 42대 40까지 갔거든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예. 5대 5 동점 한소희 신현경 펌펀 왼쪽 갑니다. 푸킨도 땡치 피킹 가운데로 잡고 다시 실바 대각으로 길게 봅니다. 표승조 연결 신현경 넘깁니다. 1번에서 받고 김지원 백어택 실바 깨끗합니다. 지젤 실바 역대 통산 후위 득점 200점을 49호로 달성합니다. 그렇습니다. 아, 굉장히 빠르게 달성을 했네요. 네. 첫 시즌이잖아요. 그럼요. V리그 데뷔 시즌에 어택라인 뒤에서 200점을 만들었어요. 네, 그만큼 200개를 때렸다는 얘기죠. 그럼요. 200개 이상 때렸다는 얘기죠. 그것도 지금 23번째 경기 만에 만들어낸 기록입니다. 백어택 직선으로 뺍니다. 아베크롬비. 네. 아, 이쪽 각으로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은 공격이었는데 예. 네, 그래도 직선 쪽으로 잘 득점을 만들어낸 아베크롬비 선수입니다. 네. 확실히 그 위치와 볼의 상황에 따라서 왼손인지 오른손인지 장단점이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예. 이게 조금만 이제 더 말렸어도 네. 이제 아웃이거든요. 김조원 백시로 허균재 강타 블록킹 기단점. 아. 김현정의 블록킹 득점. 오늘 IBK는 블록킹 6개째입니다. 그렇습니다. 블록킹에서는 오늘 GS 카디스보다는 완전히 위에 있는 기업은행입니다. 네. 최정민의 서브 한다에 김지원 파이프로 가네요. 1번 쪽에서 잡아낸 아베크롬비 왼쪽에서 황민경 대각으로 돌립니다. 펌프레 다이렉트 킬 펌프레 연결 백어택 아베크롬비 득점 만들어 냅니다. 네. 스코어는 8대 6 기업은행 두 점을 앞서가고 있습니다. 서울 장충체육관입니다. 잇몸이 또 부었네. 참지 말고 잇치. 오, 잇몸에서 피가 나네. 참지 말고 잇치. 붓고 피나는 잇몸 참지 말고 잇치하자. 잇몸 관리로 시작. 잇몸엔 잇치. 아파도 못 쉬지. 못 쉬니까 안 낫지. 어떡하지? 잠깐 타임. 테라플루 타임. 따뜻한 차처럼 흡수가 빨라 감기를 빠르게. 효과 빠른 감기약 테라플루. 점수는 8대 6. 아주 중요한 승부처가 될 수 있는 3세트. 평평하게 동점 차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양 팀 다 리시브 효율도 상당히 괜찮고요. 네. 그러면서 지금 3세트에서는 굉장히 좋은 경기 내용을 양 팀 다 보여줍니다. 네. 뭐 조금 전에 막간을 활용해서 관중석에서의 댄스 타임이 이어지다 보니까 또 흥 부자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 최정민의 3연속 서브 언더헤드로 바꿨습니다. 김지원 앞시를 밀어줍니다. 유서연 블록킹 뚫었습니다. 아, 네. 블록킹을 뜨면서 이게 약간 네타하고 조금 떨어져 있었거든요. 네. 네, 그 사이로 들어왔네요. 두 명의 블록커 사이로 뚫어내는 유서연. 타점이 그렇게 높은 공격수가 아니어도 굉장히 배구에 대한 이해가 높은 선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힘을 예. 주고 뺄 때를 잘 아는 거죠. 드라이브 백 어택 들었습니다. 아베크롬비. 네. 점수는 9대 7. 지금 양팀다 브로킹 지금 다 네트하고 조금은 손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 안고 떨어지거든요. 네. 좀 더 손을 네트 쪽으로 붙여줘야 됩니다. 펌프레 서브. 한다에 김지원 A속공 마중 나온 신현경 펌프 셋업 빅오픈 갑니다. 네트 맞고 굴절되면서 벗어납니다. 황민경의 공격 범실. 네.
대각선 쪽으로 지금 굉장히 깊숙하게 각을 줬거든요. 네. 네, 네트 맞으면서 네, 사이드 라인을 벗어나네요. 문지윤 빠지고 전유에는 오세현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김지원의 서브. 5번 자리 표승주 범퍼 왼쪽 픽업은 연타로 갑니다. 김수진 어려운 볼 오픈 스파이크 블록킹 아, 잡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가봐 해줘야 돼요. 네. 네. 지금 실바 선수의 뒤에서 오픈볼이 올라왔잖아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볼을 지금 때리고 있기 때문에 어택하바 철저히 들어와 줘야 됩니다. 네. 네, 한수진 선수도 연결하고 바로 어택하바로 들어와 줘야 돼요. 아, 씁쓸한 표정을 감출 수 없는 차상현 감독. 오늘 블록킹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이어가는 IBK입니다. 10대 8 2점 차. 라이더 쪽 서비스 황민규. 타임아웃 치스칼텍스. 자, 그 정도는 서현아 자 판단 일단은 해야 되고 수비되고 나서 그 다음에 지디 때리면은 카바 쪽을 깊게 들어가서 그걸 걷어야 되는데 왜 가다 말아버리냐고. 수진아 어디였어? 거기서 깊게 들어가서 카바를 들어갔었어야지 왜 그걸 그냥 먹냐고. 당연히 샷아웃 먹는다고 생각해야 될 거 아냐. 좀 더 올라가면 되고. 오케이 다시 어택하바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고 그리고 상대 그 서브가 들어오는 건지 나가는 건지 잘 판단을 해달라는 얘기인데 네. 이게 신기하게 노는 사람한테 볼이가 희한하죠. 그렇죠. 예. 김현정이 블록킹. 네, 한수진 선수가 더 빨리 들어왔었어야 되거든요. 네. 실바 선수 얘기한 것이 동료들에게 어택하바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렇죠. 예. 어려운 볼을 지금 때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는 좀 리바운드 플레이에 대한 준비를 동료들이 해줘야 할 텐데요. 11대 8 황민경 서브. 김지원 A석공 단독 블록킹 김현정. 네. 지금 김현정 선수가 지금 속공만 보고 있어요. 네. 그럴 때는 이게 아베크롬비 선수하고 1대1 상황이 되더라도 그냥 유세현 선수한테 밀어줘도 됩니다. 네. 네, 다른 사이드 쪽보다는 지금 가운데에서 속공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네, 그렇죠. 12대 8 득점 차 조금씩 벌어집니다. 황민경 연속 서브. 김지원 백신으로 실바 직선으로 뺐어요. 신경 길게 오픈 페인트 아베크롬비. 다시 완전한 흐름을 잡는 IBK입니다. 그렇습니다. 신현경 선수의 아주 좋은 디그가 나왔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공격으로 바로 연결이 될 수가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아베크롬비 선수가 지금 제자리에서 때리잖아요. 예. 이러면 강타가 나오지는 않을 확률이 높죠. 예. 그렇다면 한다현 선수도 빨리 들어와 줘야 되겠죠. 뒤쪽 수비를 하다가도 빨리 좀 당겨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강타를 때릴 수 있는 폼이냐 네. 이게 페인트밖에 들어올 수 없는 폼이냐 연타 폼이냐에 따라서 수비의 그 상황은 달라져야 되겠습니다. 센터 이윤신이 들어온 뒤에 다시 리바운드가 됩니다. 백오픈 실바 높게 떴고 어택 커버 유서현 이윤신 점프 패스 리바운드 직선. 아 지금도 또 전광판 점수 올라가는 노트북 쪽으로 갔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직선 쪽을 굉장히 잘 지키고 있는 신현경 선수이기 때문에 예. 신현경 선수가 이게 몸에는 맞기는 하거든요. 네. 신현경 선수가 위치 선정을 정확하게 하는데 이번엔 막지 못했네요. 그렇습니다. 예. 너무 직선적으로 붙었어요. 13대 9 넉점차 유선의 서브 회전 없이 들어갑니다. 펑펑 백오픈 아베크롬비 리그 성공. 빠르게 움직이는 이윤신 출발 푸싱 5번 쪽 지켜내는 황민경 백토스로 갑니다. 대각으로 돌린 아베크롬비 한다해 연결 스텝 끌었다 가는 실바 블로커 블로커 맞고 안타나 터치 랠리 그렇습니다. 종료. 이게 수비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2단 연결이 얼마나 잘 연결을 시켜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한달 선수가 2단 연결을 굉장히 잘 연결을 시켜줬습니다. 타임아웃 IBK. 그러니까 잘 보고 있다가 가가지고 외투로 그냥 딱 뜨거워서만 그러냐. 더군다나 떨어져 있는 볼이잖아. 그냥 떨어져 있는 볼인데 그걸 나갈 필요 없는 거고 잘했어 됐어. 그리고 정수야 공격수가 한번 딱 때려가지고 그 자리에 수비가 올라오지 그 다음에 가서 공격하면 다 반대방향으로 가니까 브라킹이 움직여야 된다. 같이 움직여야 된다. 오케이? 어이! 어이! 화이팅!
브루킹 손 모양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김원철 감독입니다. 김현정 선수에게 상대가 타점이 높더라도 이렇게 손끝이 들리면 이게 맞고 굉장히 멀리 튀거든요. 네. 예, 손끝을 좀 집어넣어 달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블로킹에서는 IBK의 절대적인 우세, 반면 속공 쪽은 GS칼텍스가 훨씬 더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홈플레이 연결, 백시로 갑니다. 아베크롬비, 디그 실바 연결. 오픈 강타, 디그 성공. 잘 지켰어요. 오픈 뒤로, 푸시, 아베크롬비. 넉점 차 리드. 그렇습니다. 아, 지금 강소희 선수가 굉장히 잘 때렸거든요. 네. 근데 신영경 선수가 그 위치를 굉장히 잘 지켜냈습니다. 지금 실바가 때릴 때 그리고 강소희가 때렸을 때 포인트가 나야 하는데 그때마다 신현경이 받아내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공격의 결정이 안 나면 사실 공격하는 선수들도 굉장히 부담스러워지거든요. 그렇죠. 5번 자리 짧게 흔들었습니다. 이윤신 가운데에서 왼쪽 별로 없는 각이었는데 네. 오세현의 공격 범실. 그렇습니다. 굉장히 뭐 과감하게 때리기는 했는데 네. 이게 사이드 라인을 벗어나네요. 예. 자, 안쪽 스윙으로 오른쪽으로 돌렸다면 모를까 네. 왼쪽은 각이 별로 없었어요. 네. 15대 15점 차. 이윤신 뒤로 줍니다. 이거 흠칙성. 아, 지금도 각을 넘어졌습니다. 이마저도 아웃인가요? 네. 오 실바 공격 범실. 16대 12 됐습니다. 점수는 6점 차 장충입니다. 잇몸이 또 부었네. 참지 말고 잇치. 오, 잇몸에서 피가 나네. 참지 말고 잇치. 붓고 피나는 잇몸. 참지 말고 잇치하자. 잇몸 관리로 시작. 잇몸엔 잇치. 탈모 선 넘지만 선 넘는 순간 마이녹실로 탈모 치료. 발라라 얻을 것이다. 국내 14개 대학병원 임상. 발라라 얻을 것이다. 현대약품 마이녹실. 먹는 것도 마이녹실 S 캡슐. 그래도 GS칼텍스가 2세트를 잡아낸 뒤에는 3세트 초반에 어느 정도의 좀 싸움을 붙이는 상황이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2세트에는 거의 60% 가까운 공격 성공률을 보여줬던 GS칼텍스예요. 네. 근데 지금 3세트에 들어와서 다시 공격 성공률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빨리 또 해소를 해내야 되는 GS칼텍스죠. 오른쪽의 실바와 왼쪽의 강소희 선수의 결정적인 한방 때마다 신현경 리베로의 그림 같은 디그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이렉트 캐치 최정민. 네, 지금도 리시브가 상대 그 공격수에게 연결이 됐죠. 네. 7대 17점 차. 자, 전광판의 점수가 다시 또 멈췄네요. 점수는 17대 12 맞습니다. IDK가 7점을 앞서갑니다. 김지원 왼쪽 퀵 오픈 강타 뒤에서 올리는 김현정 펌픈 투블럭 달고 뜹니다. 직선 다이렉트로 때립니다. 미치지 네. 못했어요. 강소희의 득점. 그렇습니다. 11대 17. 네, 이렇게 기회만 오면 공격은 해야 돼요. 지금 첫 번째 볼이 됐던 두 번째 볼이 됐던 지금 두 번째 바로 수비가 연결된 걸 강소희 선수가 지금 굉장히 잘 때려냈습니다. 네. 11대 17, 점수는 6점 차. 오세현의 서브. 1번 자리 신현경. 펌프온 에이석공. 득점 최정민. 오늘 속공 쪽에서는 IBK의 속공 성공률이 많이 떨어져 있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많이 사용을 하진 않았어요. 거의 트릭으로 많이 사용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실바 선수가 앞에 있는데도 과감하게 네, 속공을 연결시킨 펌프온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18대 11, 7점 차. 5번 자리 쪽에서 흔들립니다. 왼쪽으로 오호. 붙었어요. 예. 각이 별로 나오진 않았는데 네. 그만큼 강소희 선수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볼이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2단이 네트 쪽으로 꽂혀 들어가면 사실 공격하는 선수들이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네. 네트에서 조금 떨어져 줘야 됩니다. 19대 11, 점점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지원 많이 붙였어요. 가볍게 건드리지만 이마저도 라인 밖에 떨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아, 2세트 범실 관리가 잘 됐었던 GS칼텍스인데요. 네. 네, 급격하게 세트가 범실이 많아집니다. 20대 11. 아, 거기서 준비를 해야지 소유야. 받고 나서 준비를 하고 이런 흐름을 보고 뭔가 좀 만들어 가야 될 거 아니냐고. 뭘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아,
갑시다. 야, 내가 아까 10주년 대표님과 됐을 때 뭐라고 그랬어? 너는 표정 관리 잘하라고 그랬잖아. 네, 가자, 가자. 네, 선수들에게 지금 분위기를 얘기를 해주고 있는 차상현 감독입니다. 네. 두 번째 작전 시간까지 요청한 차성현 감독이었고 네. 사실 잘 따라가다가 이렇게 벌어지면 뭐 순식간에 그냥 완전히 경기 세트가 넘어가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상대의 그 서브가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오잖아요. 네. 이럴 때는 서브리시브가 흔들리더라도 인한 연결하는 선수가 잘 연결이 되고 해서 공격 득점을 만들어줘야지만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거든요. 다시 전유에는 김희진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20대 11. 김지원 백시로 갑니다. 실바 블록해 최정민. 네. 점수는 10점 차. 그렇습니다. 4개의 블록킹 득점 가져가는 최정민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지난 경기에 못했던 것을 오늘 싹 다 소화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김지원 다시 필그 앞에 페인트 더듬다가 앞으로 올립니다. 신현경 넘깁니다. 한다의 김지원 필거 포지션의 강타 그렇게 오 최진주 선수가 좀 부딪힐 뻔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조심해야 됩니다. 12대 21. 야, 착지가 불안정했어요. 김희진 빠졌고 전유에는 펌프 실바의 썸. 아, 리시브 좋았어요. 펌프 레이 석공 실바의 디그 김지원 앞시를 줍니다. 이것은 팬케이크 연결 신현경 짧게 넘깁니다. 유서연 김지원 이번에 필거프 강타 이번에도 신현경 다이렉트 킬 신현경 라이트의 거택 아베크롬비 한다이 김지원 점프 패스 레거택 신현경 이번엔 잡을 수가 없었어요. 네, 아, 신현경 선수요. 오늘은 디그는 신들린 듯한 디그예요. 완전 미친 디그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네, 강세 선수의 그 코스를 잘 읽어주고 있습니다. 신현경 대단합니다. 멋지고 좀 모르고 그 다음에 볼을 올렸잖아. 볼을 따라다녀야지. 수비가 제자리 있어서 기다리지 말고 사이드에서 수비하면 야, 안 하는 사람이 따라다녀야 따라다녀야 빨리 넘기고 가는 거 아니야. 오케이? 자, 여기 사람을 돌리면 되는 거야. 오케이? 나. 지금 양 팀 다 굉장히 오늘 경기가 중요한 경기라고 느껴지는 것이 이게 양 팀의 그 수비 집중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특히 기업은행의 오늘 신현경 선수의 이 디그는 코스도 잘 읽고 있지만 이게 몸을 날리는 디그가 굉장히 많이 나온단 말이죠. 게다가 지금 2연속 디그는 받았다가 넘어졌다가 벌떡 일어나서 또 받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대단합니다. 초인적인 디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3대 21 6번 자리 A석공 최정민 오버핸드 디그 높게 뛰었습니다. 강속의 오픈볼 깨끗합니다. 14대 21. 그렇습니다. 실바 선수가 이게 속공 수비거든요. 이게 순간적으로 반응을 했어요. 그 다음에 네. 유서현 선수의 연결인데 조금 어려워도 이렇게 강수희 선수가 따라 들어가면서 결정을 내주면 GS칼텍스 분위기도 살아날 수가 있는 거죠. 예. 서서히 따라가고 있는 GS칼텍스 점수는 7점 차. 실바 드럼 연타 100회 맞고 굴절됩니다. 펌프 2등 공격 최정민 네. 22대 14. 펌프 선수도 고집이 있네요. 네. 예, 연속해서 최정민 선수의 속공 A속공을 두 개 쓰고 네.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연속해서 세 개의 공격을 최정민 선수에게 연결을 시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점수는 8점 차. 최정민 이번엔 표승규의 서브였고 라이트 백 어택 실바 라인 안쪽 15대 22 안쪽까지 네. 굉장히 강력하게 맞습니다. 굉장히 큰 각을 냈어요. 그러니까요. 네. 강소희의 서브 네트에 꽂힙니다. 23대 15 를 안 다물고 있던 차상현 감독
3세트 들어서 범실 2배 많은 6개째 CSKA텍스. 구혜인의 쏠 김지원 앞시로 갑니다. 유서연 블록해 16대 23. 네, 김현정 선수가 이게 빠르게 따라가지 못했었기 때문에 네. 네, 완벽한 오버브로크 되지 않았습니다. 예. 강소희 빠지고 최윤지 선수 들어왔습니다. 서브는 권민지. 5번 자리 짧게 펌프는 백어택 아베크롬비 어택커 블록킹 유서연 네. 연속 득점의 지스 그렇습니다. 사실 이렇게 백어택은 타점으로 때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자리랑 타이밍인데 네. 그 자리와 타이밍이 지금 정확히 잘 맞았던 유서연 선수의 블록킹입니다. 만세를 외치는 유서연 펌프는 앞치기로 갑니다. 황민경 언더헤드 디그 최윤지 김지원 백어택 실바 상타 높게 떴어요. 라인 밖에서 신현경 끼워줍니다. 수위공격 식사 아베크롬비. 아 지금 이단 연결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예. 이걸 또 득점을 잘 만들어냈던 아베크롬비 선수고요. 그렇죠. 신현경 선수의 언더헤드 연결 신현경의 세트로 이어졌습니다. IBK 기업은행의 세트 포인트 펌픈 최은지 김지원 뒤로 줍니다. 라이트 백 어택 디그 성공 펌픈 자리 잘 잡았어요. 그리고 신현경 앞에 오픈 스파이크 또 한 번 어택하고 신현경 황민경 한다이가 건져냈고 점프 패스 유서연의 페인트 라인 아웃이에요. 25대 17. 3세트의 승자는 IBK입니다. 그렇습니다. CSKA텍스의 그 공격수들의 그 공격 라인을 지금 잘 지키고 있는 기업은행의 디그이기 때문에 그 디그에 힘입어서 3세트는 굉장히 좋은 경기 내용을 보여주는 기업은행입니다. 3세트는 신현경 선수가 코트를 완전히 지배했습니다. 서울 장충체육관입니다. 탈모 선 넘지마 선 넘는 순간 마이녹실로 탈모 치료 발라라 얻을 것이다. 국내 14개 대학병원 임상 발라라 얻을 것이다. 현대약품 마이녹실 먹는 것도 마이녹실 S 캡슐. 잇몸이 또 부었네. 참지 말고 잇치. 오, 잇몸에서 피가 나네. 참지 말고 잇치. 붓고 피나는 잇몸 참지 말고 잇치하자. 잇몸 관리로 시작 잇몸엔 잇치. 내가 못 찾을 줄 알았어? 잘도 찾아냈네. 누가 도와주기라도 했나 봐. 오란뱅크. 숨어있는 자산부터 금융 혜택까지 부자 되겠네. 금융 세상을 키우는 오란적 대답 NH 오란뱅크. 아파도 못 쉬지 못 쉬니까 안 낫지 어떡하지? 잠깐 타임 테라플루 타임 따뜻한 차처럼 흡수가 빨라 감기를 빠르게 효과 빠른 감기약 테라플루. 끊기면 어떡해? 유린타민 살처탈 시원하게 안 돼? 유린타민한테 패스해. 밤샐래 유린타민으로 개선해. 전립선 비대증에 의한 배뇨곤란 잔뇨 빈뇨 개선제 유린타민으로 개선어제. 전립선 비대증 잘가. 이게 약국에 나 있어? 긴급출동 네트워크가 전국 지하철역보다 2배 많은 자동차 보험은 척하면 착 삼성화재 다이렉트 착 자동차 보험. 삼성화재 자동차 보험은 어디가 가장 저렴? 착에서 착 삼성화재 다이렉트 착 자동차 보험. 전체 디그 21번 시도 가운데 17번 성공, 딱 4번만 놓친 신현경 선수의 디그 성공률이 81%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신현경 선수는 굉장히 길도 잘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몸을 날리면서 디그하는 것이 다 코트 안쪽으로 뜨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 경기 운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기업은행입니다. 네.
1세트에 이어서 3세트까지 따낸 IBK 기업은행이었고 네. 다만 GS칼텍스의 아쉬운 점은 3세트 들어서 초반에는 좀 2세트의 그 기세를 몰아가다가 네. 점점 더 중반부부터 격차가 벌어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 공격 성공률이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네. 18%면 공격 1위 다운 그 공격력이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범실도 7개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범실 관리 그 다음에 공격 성공률을 조금 더 끌어올려야 되는 GS칼텍스입니다. 그렇군요. 여기 반가운 얼굴들 아닌가요? 네. 예. 오늘 GS칼텍스 OB 모임이 있거든요. 예. 장윤희 감독과 김성민 위원. 예. GS칼텍스의 전신. 아, 참 우리 이도희 위원뿐만 아니라 당시에 이도희 선수, 장윤희 선수, 김성민 선수 다 레전드 선수들이 만들어낸 그 위협이었잖아요. 그때는 예. 경기를 좀 재밌게 했죠. 상대 팀은 힘들었을 거예요. 많이 힘들었을 거죠. 예. 이제 경기는 4세트로 갑니다. 유사연의 서브. 펌픈. 그리고 앞에 딩기 성공. 김지원 왼쪽으로 줍니다. 강송이의 오픈볼. 볼은 맞고나 갑니다. 강송이의 득점. 강송이는 오늘 8득점째. 그렇습니다. GS칼텍스도 좀 분위기를 좀 끌어올릴 필요가 있어요. 네. 2세트 때와 같은 흐름으로만 만들어갈 수 있다면 충분히 또 5세트 끌고 갈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언더핸드로 받습니다. 펌펀 뒤로. 필드 오펜 터치아웃 아베크롬비. 유형 브로킹이 지금 살짝 맞으면서 김지원 선수는 그냥 브로킹에 맞지 않고 그냥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을 한 것 같아요. 네. 굉장히 깊숙하게 들어왔는데 조금 얼굴 쪽으로 밀렸습니다. 1대1 동점. 김현정의 서브. 언더핸드로 바꿨습니다. 김지원 뒤에서 필드 오펜 길게 블록아웃 실버. 2대1로 앞서가는 GS. 네, 지금 표준주 선수의 그 손 모양도 약간 손끝이 열렸어요. 네? 그러면서 지금 브로킹이 잘 되지를 못했거든요. 그렇습니다. 문지윤의 서브. 6번 자리 황민경. 아, 리시브 잘 했고요. 펌프 백시로 아베크롬비. 브로킹 맞고 나갔죠. 예, 블록아웃 처리합니다. 2대2. 그렇습니다. 아, 리시브가 지금 정확히 잘 되고 있는 기업은행입니다. 예. 사실 2세트에서는 리시브가 조금 흔들렸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3세트, 지금 4세트에서도 리시브를 지금 잘 만들어가고 있는 기업은행입니다. 네. 아베크롬비. 언더핸드로 봤는데 좀 흔들렸고 왼쪽으로 갑니다. 붙은 볼 처리. 한손 뒤에 펌프 연결. 백어택. 타점은 내려왔어요. 김지원이 잡고 판당에 오른쪽으로 밀었습니다. 오픈 스파이크. 어택 커버 필요 없이 블록아웃 처리합니다. 그렇습니다. 리시브가 흔들리면 그 상황 자체에서 2단 공격을 많이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럴 때는 뭐 어드커버를 철저히 들어가 줘야 되겠죠. 그렇죠. 지금도 블로커 맞고 안테나 터치. 제젤 실바 오늘 22득점째. 언더핸드로 봤습니다. 펌픈 볼이 뒤로 빠지네요. 오버터치는 실바. 이 볼 전후에서 힘 대결. 아하. 밀리는 권민지. 이겨내는 쪽은 효승주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실버 선수가 굉장히 빠르게 들어와서 수비를 받아냈는데 네. 아, 이게 연결 과정에서 조금 어려웠던 GS칼텍스입니다. 예. 역시 베테랑답게 힘에서 밀고 들어가는 효승주였습니다. 네. 3대3 동점. 오늘 8득점 공격 성공률 46.2%. 판다에 투스텝 이동, 라이트 백 어택. 실바 깨끗합니다. 네. 4대3. 신현경 선수가 오늘 이런 플레이를 보여주다 보면 실바나 강소희 선수나 신현경 없는 쪽을 좀 공략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신현경 선수가 지금 자꾸 그 성공률이 높아, 수비 성공률이 높아지잖아요. 네. 그럼 공격할 때 좀 굉장히 부담스럽죠. 아, 그렇겠죠. 네. 자, 대각 쪽으로 드롭 연타로 돌렸는데 아웃이었어요. 실바의 공격 범실. 그렇습니다. 공격하는 선수들이 생각이 너무 많아지잖아요. 네. 그러면 범실이 많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지금도 직선 쪽은 신현경 선수가 5번 쪽 수비를 하고 있었고요. 그러니까요. 4대 4. 최정민입니다. 강소희, 김지원 왼쪽. 유서연 어택 커버. 이번엔 백오펜. 유서연의 강타. 딩기 성공. 달려갑니다. 황민경. 백어택 투블록 터치아웃 아베크롬비.
좌판호의 갈채를 보내고 있는 김호철 감독. 그렇습니다. 아, 최종민 선수도 수비를가 잘 짓고 그 다음에 이단 연결해서 굉장히 어렵게 연결이 됐는데 네. 이걸 또 아메카루비 선수가 득점으로 연결을 시켜줍니다. 그렇습니다. 길게 블록아웃 끝내는 아베크롬비였습니다. 김주원 백어택 실바 네. 라인 안쪽에 떨어집니다. 그렇습니다. 1번 쪽 가장 깊숙한 곳입니다. 네. 5-5 동점. 그래도 4세트 초반엔 두 팀 모두 사이드아웃 배구를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GS칼텍스가 3세트에서도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네. 근데 그 후반에 15점 이후에 그 집중력에서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라인을 살짝 벗어났나요? 벗어났다는 판정입니다. 자, 확인을 해야겠죠? 네. 인 아웃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합니다. 원심은 아웃. GS칼텍스 팀에서 인 아웃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였습니다. 좀 비슷하게는 들어갔거든요. 네. IBK 코트 5번 자리 쪽 1선심 앞쪽인데 여기에 떨어졌거든요. 어허. 조금 위에서 잡는 화면입니다. 떨어지는 지점은 여기. 자, 제일 정확한 화면이 이 화면이죠. 그렇죠. 바로 네. 여기. 볼이 최대한 지면에 가장 많이 눌렸을 때를 봐야겠습니다. 우와. 앞서 V캠으로 보여드렸던 그 화면과 이 화면을 좀 종합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김호철 감독과 차상현 감독의 의견이 네.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굉장히 다양한 화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V캠 화면이 제일 정확하지 네, 않을까요? 네, 네. 네, 바로 이 화면이죠. 네. 이게 가장 정확한 황민경 것 선수의 오른발이 걸쳐 있긴 하지만 네. 충분히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신중하게 비디오 판독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천천히 눌리는 지점까지 확인을 할 때는 돋보기가 필요하겠네요. 여기 네. 판독 결과 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네, 인으로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자 김호철 감독이 강하게 어필합니다. 네. 아니, 엔트라인을 뭐라니까 엔트라인을 안 봤잖아. 안 봤잖아. 다시 봐봐 엔트라인. 엔드라인을 봐달라는 얘기인데 이게 사이드라인은 인인데 엔드라인은 아웃이지 않냐 뭐 이제 이런 저기 항의예요. 그런데 저희가 엔드라인 쪽을 잡는 V캠을 봤을 때도 어디에 떨어졌는지를 다 보여드렸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네. 다 보여드렸습니다. 타임아웃. 제가 발로만 발을 안 움직이고 미시바한테 발을 아주 제대로 수술만 하려고 그러냐고 움직여 움직여서 제일 중요한 건 뛰는 거 있잖아. 제일 중요한 건 열심히 뛰는 거야. 열심히 뛰어나면서 갈구하고 해야 되는 거지. 그냥 잘하지 그건 안 된다고. 오케이? 네. 발을 좀 움직여 달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김호철 감독입니다. 네. 자, 비디오 판독 결과를 확인한 뒤에 권민지 선수의 모습이었어요. 네. 자, 손사래를 치면서 어필을 하던 김호철 감독이었고 이로 인해서 4세트 GS칼텍스는 비디오 판독이 여전히 살아있는 가운데 전영환 주심이 신현경 선수와 강소희 선수를 불러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점수는 6-5 한 점을 앞서가는 GS칼텍스. 계속해서 권민지의 서브. 이번엔 어떤 서브를 보여줄지 코스를 바꿨습니다. 펌프 백어택 아메크롬비 터치아웃.
사실 이 점도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렇죠. 이렇게 루즈하게 양 팀 다 이렇게 퍼져 있을 때 네. 이때 범실이 나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요. 그렇지만 지금 득점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분위기를 훨씬 더 자신의 팀 쪽으로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예. 6대6 동점 펑펑 언더헤드로 봤습니다. 김지원 앞시로 갑니다. 킥오펜 엄청났어요. 차상현 감독이 그렇게 얘기했던 어택커버 절실한 GS 칼텍스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어택커버 동선도 지금 자꾸 겹치고 있는 GS 칼텍스예요. 네. 지금 강수혜 선수가 직선 쪽으로 들어왔으면 한나희 선수는 가운데 쪽으로 빠져줘야 되거든요. 예. 반면 단독 블로킹 득점에 아베크롬비 역전에 성공한 IBK 김주원 백어택 실바 직선 쪽 이번에도 신현경 백패스로 갑니다. 조팀버 푸싱 1번 자리 쪽에서 높게 띄워줍니다. 유산의 강타 라인을 벗어납니다. 점수는 8대6 IBK 두 점을 앞서갑니다. 장충입니다. 잇몸이 또 부었네. 참지 말고 잇치. 오, 잇몸에서 피가 나네. 참지 말고 잇치. 붓고 피나는 잇몸 참지 말고 잇치하자. 잇몸 관리로 시작. 잇몸엔 잇치. 아파도 못 쉬지. 못 쉬니까 안 낫지. 어떡하지? 잠깐 타임. 테라플루 타임. 따뜻한 차처럼 흡수가 빨라 감기를 빠르게. 효과 빠른 감기약 테라플루. 조금 전 3세트 초반 때처럼 GS 칼텍스에게 빨간 불이 들어오기 직전에 좀 이 분위기를 바꿔야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연속 실점을 하면 안 됩니다. GS 칼텍스도 빨리 지금 한번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어택 커버가 되지 않으면서 차상현 감독은 좌절했고 반면 IBK 기업은행은 여기에서 더 몰아붙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홈프레스업을 김지원 백어택 실바 페인트 많이 떴어요. 언더핸드로 줍니다. 때리진 못하고 트랜스볼 GS 점프 패스 퀵 오펜 셔더 아베크롬비 그렇습니다. 아 1대1 상황에서 완전히 아베크롬비 선수가 진짜 덮어씌웠어요. 네? 그야말로 지금 거의 뭐 천장에서 어닝이 내려오는 듯한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완벽하게 지금 때리기 전에 손이 완전히 상대 코트에 넘어가 있었거든요. 예. 9대6 석점차 김지원 다시 킥오프 라인 안쪽입니다. 아, 유산 선수가 부담이 됐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아 그래도 직선 쪽으로 네. 잘 돌려 때렸네요. 조금 전처럼 똑같이 아베크롬비가 직선을 막하고 있었고 별로 없는 직선 공간을 활용합니다. 김지원의 서브 7대9 2점차 펌픈 역도서 킥오프 회전 없이 볼은 나갔는데 아웃됐다는 판정이군요. 네. 예, 블록 터치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합니다. IBK 기업은행 팀에서 블록커 터치아웃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였습니다. 황민경 선수는 4번 자리 퀵오픈을 때릴 때 밀어치는 네. 스윙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에는 유서연의 단독 블록킹 시도였고 맞았다면 유서연 선수의 오른손 엄지 반대쪽에서 보시죠. 다시 공격자 측의 화면입니다. 와. 판독 결과 터치아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정말 미세한 움직임이잖아요. 예. 이게 손이 떨리는 게 보이기는 네네. 했는데 이게 과연 이 그림자인지 예. 아주 미세하네요. 그렇습니다. 자 신중하게 판독을 한 결과 결국 터치아웃이었고 양팀 나란히 4세트 비디오 판독 유효합니다. 10대7 점수는 수학점차 황민경 언더헤드로 봤습니다. 투스텝 이동 김지원 뒤로 강한 스파이크를 보여주는데 범실이에요. 실버
자, 실바 선수 쪽에서 이런 범실이 쌓이면 GS칼텍스는 더 어려워지는데요. 그러니까요. 범실이라고 지금 여기서 이 점수에서 범실 나오면 점점 밀려. 그리고 지원아 다 마찬가지인데 서브를 조금 더 강하게 공략을 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얌전하게 들어가고 있잖아. 자, 자신 있게 붙으라고. 이게 상당히 사실은 어렵죠. 네, 서브가 강하게 들어가면서 범실하지 않기가 굉장히 어렵기는 한데 네. 그래도 서브 공략이 지금 잘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상대의 그 패턴을 조금 단조롭게 만들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브로킹이 유효 브로킹이 될 수도 있고 브로킹 득점이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 서브가 너무 연하게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점수는 11대 7 득점차. 이제는 GS칼텍스에게 빨간불이 들어왔어요. 그렇습니다. 황민경 네트에 걸립니다. 서브 범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차세형 감독의 그 작전 시간이 성공했다고 볼 수도 있는 그렇죠. 거죠. 상대의 리시브를 타이밍을 흔들었으니까요. 유서영 오버핸드로 잡습니다. 되걸픈 직선 맞지 않고 벗어납니다. 공격 범실. 다시 점수는 두 점 차. 그렇죠. 기어브링도 범실 조심해야 되겠죠. 네. 직선 쪽에 문지윤 손 위로 지나갑니다. 유서영의 두 번째 수업을 뚝 떨어집니다. 오, 이 볼은 예 많이 길게 올라오다 보니까 네네. 또 실바 선수도 넘어오는 볼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실바 선수가 만약에 풀스윙을 했으면 네터치를 했을 그렇죠. 거예요. 역시 경험이 많은 선수다 보니까 예. 네, 범실하지 않았네요. 그렇습니다. 딱 그 뉴트럴 존, 중립지역 위에서만 스윙을 했어요. 예. 10대 11 한 점차 유서연의 3연속 서브 펌프는 백스윙으로 아베크롬비 뚫었습니다. 12대 10. 아, 지금 같은 경우는 김지원 선수가 수비를 좀 해줘야 돼요. 네. 너무 안쪽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실바 선수가 지금 브로킹을 한다면 좀 더 긴 쪽으로, 지금 많이 때리고 있잖아요. 예. 아베크롬비 선수도 수비를 좀 해줘야죠. 이메리메 서브 김조환 퀵오픈 실바의 반타 블로킹 최정민 오늘 블로킹 다섯 개째. 그렇습니다. 아 실바 선수의 공격을 다 잡아내고 있는 최정민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와 실바의 천적으로 급부상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오른손이 완전히 들어갔네요. 차상현 감독의 씁쓸함이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이메림 한달 약간 길었죠. 시간차 블로킹 살렸어요. 건더핸드로 높게 뛰어서 넘깁니다. 엔드라인 근처 펌프 백시로 시간차 백크롬비. 네, 경기가 지금 잘 안 풀리고 있는 GS칼텍스고 예. 반면에 그 첫 번째 볼, 두 번째 볼, 세 번째 볼까지 굉장히 매끄럽게 이어지는 기어브랭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14대 10 아베크롬비를 짧게 불러드리고 있습니다. 점수는 득점 차. 전현 우세현 이메림의 3연속 서브 한다에 약간 불안했고 뒤로 줍니다. 그러니까 낮은 퀵오픈 넘어가는군요. 언덴드로 잡는 강소희 김지원의 속공 한손 디그 현민경 왼쪽으로 뿌렸습니다. 백스탑 연타 앞에서 디그 디그된 볼이 넘어가서 그냥 떨어졌어요. 네. 사실 지금 같은 경우도 지금 김지원 선수가 안 잡았다면 네. 상대 득점이 나는 그런 자리였어요. 그럼요. 근데 지금 들어오면서 그냥 엉겹결에 잡았는데 이게 상대 코트에 넘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호철 감독도 호통을 치는 모습이었는데요. 14대 11. 펌픈 백시로 갑니다. 아베크로드 푸싱 팬케이크 넘기는 실바 라인을 벗어납니다. 15대 11 다시 득점 차. 순간순간 굉장히 아쉬운 범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GS칼텍스입니다. 예. 아베크롬비 라인 안쪽에 떨어집니다. 서브 에이스 브리타니 아베크롬비. 스코어는 16대 11. 5점을 앞서가는 IBK입니다. 장충입니다. 잇몸이 또 부었네. 참지 말고 잇치. 어,
어우, 잇몸에서 피가 나네. 참지 말고 이치. 붓고 피나는 잇몸, 참지 말고 이치하자. 잇몸 관리로 시작. 잇몸엔 이치. 탈모, 선 넘지 마. 선 넘는 순간 마이녹실로 탈모 치료. 발라라, 얻을 것이다. 국내 14개 대학병원 임상. 발라라, 얻을 것이다. 현대약품 마이녹실. 먹는 것도 마이녹실 S 캡슐. 조금 전 서브에이스에 성공하면서 브리타니 아베크롬비 이제 트리플 크라운까지는 블록킹 한 개와 서브 한 개가 남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집중력 싸움에서 기어브램이 훨씬 더 앞선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무시부 라인이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는 GS 칼텍스고 그만큼 오늘 기어브랭의 서브가 굉장히 라인에 길게 잘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브리타니 아베크롬비와 김호철 감독의 똑같은 포즈가 나왔었고 아베크롬비 좀 짧게 6번 자리 김주원 퀵어플 실바이랑 타 블록아웃 12-16. 4세트 GS 칼텍스의 리시브 효율이 14%밖에 되지 않네요. 네, 그러니까요. 지젤 실바. 두 선수의 동선이 겹칩니다. 뒤로 백 어택. 블록킹 뚫었습니다. 아베크롬비. 네. 지금 블록킹 타이밍이 GS 칼텍스가 잘 맞지 않아요. 예. 지금 가기는 가는데 지금 때리는 순간이 조금 올라가는 타이밍이 조금 늦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완전히 올라간 상태에서 맞지를 않고 올라가는 중앙에 맞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안고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타이밍을 조금 더 빨리 떠야 될까요? 그렇죠. 언더핸드로 받고 김주원 가운데 시간차 블록아웃 황민지. 12-17. 오히려 기어브랭의 브로커들은 지금 두 명의 브로커들이 잘 따라다녀주고 있거든요. 예. 강소희입니다. 짧게 맞췄어요. 최정민 흔들렸고 왼쪽으로 퀵어펜 페인트 실버 팬케이 언더핸드 연결 투스텝 유서연 가볍게 떨굽니다. 좋습니다. 연속 득점 GS. 성공 실패에 대한 비디오 판독이네요. 그렇습니다. 팀에서 수비 성공 실패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였습니다. 조금 전 팬케이크 동작에 대한 실바 선수의 팬케이크 있었죠? 그렇죠. 비디오 판독 요청 김호철 감독. 오른손 팬케이크. 오. 이렇게 됐었네요. 지금도 아주 신중하게 판독을 하고 있습니다. 몸을 던지면서 오른손을 쭉 뻗었던 지젤 실바. 이 볼이 정확하게 실바 선수의 손등 위에만 얹힌 건지 네. 코트 바닥면 일부라도 함께 맞았던 건지를 보고 있습니다. 아주 세세하게 저희가 프레임을 좀 끊어서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신중하게 네, 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뭐 중요한 경기라고 양 팀 다 중요한 경기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예. 네.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세 명 가운데 어느 한 명이라도 이견이 있다면 그렇죠. 예, 계속해서 다른 화면을 또 요청할 때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지금 더욱더 신중하게 보는 이유는 완전하게 얹혔거나 네. 완전하게 반반 맞았으면 모를까 네.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두 번의 그 화면 중에 네. 완전히 다른 화면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체감상으로는 오늘 네. 들어온 비디오 판독 중에 가장 오랫동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조금 전에 비디오 판독도 굉장히 네. 오랜 시간을 끌었는데요. 여기서는 뭐 완전히 이 화면을 봤을 때는 실바 네. 선수의 오른손 중지부터 해서 딱 손등에 타면서 올라가는 모습이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쪽 화면을 보시면은 네. 또 조금 더 판독 결과 수비 실패로 확인되었습니다. 네, 수비 실패였습니다. 네. 곧 플로어 터치였다는 얘기였는데 그렇죠. 아마 두 번째 화면에서 네. 이 엄지손가락이랑 검지손가락 사이 쪽이랑 같이 맞았다라는 얘기 될 것 같아요. 네. 자, 점수는 18대 13. 이제는 5점 차. IBK 기업은행은 여전히 4세트 비디오 판독이 살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서브는 김정아. 지금 리시브에서 공격 성공까지 GS칼텍스는 한 번에 돌려줘야 됩니다. 그렇죠. 이번 시즌 서브 에이시 5개, 펑칠 3개. 김정아. 5번 자리 짧게. 김지원 백어택 실바 연타 블로킹 왼쪽으로 갑니다. 앞에는 투블록 어택 커버 높게 띄웠고 실바 때리지 못합니다. 짧게 넘겼습니다. 찬스 포 IBK 선택 왼쪽 빌거펜 DB 이후에 연결 투스텝 유서연 빗 맞았어요. 펌프 백어택 아베 크롬비 공을 던집니다. 랠리는 여기까지. 지엔스칼텍스가 수비가 되는데 굉장히 거칠게 수비가 돼요. 네. 그러니까 두 번째 연결하는 선수들이 굉장히 연결할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작전 시간을 요청하는 차상현 감독입니다. 템포 맞춰 템포 가봐도 템포 수비도 템포 브로킹도 다 템포를 맞춰 올라가는 걸 보고 타이밍을 맞추라는 얘기야. 네. 너네가 안에서 그거는 맞춰야지 볼 위치나 그런 것들은 너네가 맞춰서 잡아야 될 거 아니냐고. 아직까지는 충분히 기회 있어. 지금 돌아가면 14면 5점이잖아. 너네 이 점수 충분히 잡았으니까 기회 온다고. 선수들이 얼마나 집중력을 가지고 경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네. 이게 선수들이 준비를 미리 하고 있느냐 아니면은 지금 볼이 오는데 급하게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템포들을 좀 맞춰달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차세형 감독인데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듯이 첫 번째 볼이 너무 거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템포가 지금 전혀 안 맞고 있습니다. 예. 김정아 이번에 서브 범실입니다. 14대 19. 김정아 빠지고 다시 최정민 그 자리에 신현경 권민지 빠지고 김민지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이번 시즌 서브에이스 4개 범실 2개 김민지 황민경 펌프는 역서서 필거펜 꽂아 때립니다. 김지원 백어택 실바 블록카 15대 19. 그렇습니다. 아, 김민지 선수가 들어가서 지금 수비 잘 하나 잡아줬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실바 선수에게 올라오는 것도 실바 선수도 지금 김지원 선수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네. 너무 바깥으로 뜬다. 조금 안쪽으로 좀 뛰어달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너무 바깥쪽으로 빠지면 직선 쪽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때리고 자꾸 뒤로 무게중심이 가게 되겠죠. 라이트 백 어택 이번엔 맞고 나갑니다. 터치아웃을 선언합니다. 20대 15. 아, 지금은 아베크롬비 선수가 참 중요한 상황의 포인트였어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게 범실이 됐다면 사실 기어모닝도 장담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유서연의 왼손. 예, 확신에 차있던 아베크롬비. 컴프레스 서브. 유서연 받고 김지원 뒤로 다시 라이트 백 어택. 터치아웃 실바. 네, 김지원 선수에게 조금 안쪽으로 넣어달라고 했던 실바 선수인데 네? 지금
조금 많이 안으로 들어갔는데도 그래도 해결을 해줍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지금 볼 길이에 편차가 꽤 생기는 편이거든요. 네, 그렇죠. 앞, 옆으로 편차가 많이 생기면 네. 됩니다. 16대 20 김지원. 표승주 펌프 백오펜 아베크롬비. 아, 지금 나왔어요. 네트 맞고 나갔어요. 공격 펌실. 예, 석점 차로 좁혀지자 타임아웃을 부릅니다. 이야기하잖아, 어떻게 붙잡으라고. 하나도 아니야. 완전히 다 이해한다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거는 니가 잡으라 그러면 완전 승점대로 막으라는 얘기야. 괜찮아, 하나만 더 올리면 되겠다. 우리 그냥 우리 그냥 때려. 때리고. 그리고 이쪽에 실바 나오니까 네가 저리서 움직여 공개하면 된다. 오케이? 가이! 더블슈가 잘 되기 때문에 다양한 패턴을 얘기를 합니다. 네, 그 전에 있는 그 아웃사이더 히터에 있는 선수들이 좀 움직이면서 그 속공과 속공의 앞에 뒤에 사이 이런 데를 좀 때려달라는 얘기고 네. 브로킹 할 때 그 실바 선수의 그 브로킹은 날아가지 말고 안쪽을 잡아달라는 얘기입니다. 네, 17대 20 김지원의 서브. 라인! 들어갔습니다. 라인 안쪽! 이 선수는 들어왔다는 시그널이었고 주심의 최종 판정은 나갔다는 벗어났다는 판정이요? 판정이었습니다. 최종 판정은 주심이 하거든요. 그렇죠. 자, 비디오 판독 확인해야죠. 그럼요. 인아웃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는 차상현 감독입니다. GS 칼텍스 팀에서 인아웃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였습니다. 자, 이선심과 주심의 판정은 달랐어요. 네. 볼은 여기에 떨어집니다. 판독 결과 아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네, 주심의 판정이 정확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4세트 GS 칼텍스는 비디오 판독 없습니다. 21대 17 고개를 갸웃하고 있던 김지원 점수는 넉점차. 황민경의 서브 6번 자리 김지원 뒤로 실바의 픽업은 직선. 네. 18대 21 첫 번째 서브리시브가 굉장히 앞쪽으로 떴고 네. 그것을 또 백토스로 실바 선수에게 잘 연결을 시켜줬습니다. 네. 유서연 짧게 흔들어놨습니다. 빅오펜 나우테커버 스맨겨 펌프 다시 아베크롬비의 강타 실바 디그 넷 밑에서 볼을 떨굽니다. 22대 18 점수는 넉점차. 아, 이런 범실들이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범실이거든요. 제스 칼텍스가 오늘 거친 플레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신현경 선수의 이 몸을 끝까지 따라가는 이 어택 커버가 또 한 점을 만들어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넉점을 앞서가는 IBK 이메림. 언더핸드로 바꿨습니다. 김지원 왼쪽 빅어펜 블록아웃 한수희. GS 칼텍스에겐 아직까진 기회가 있어요. 그럼요. 네? 지금 브로킹 하나, 그 다음에 수비 하나가 절실한 GS 칼텍스죠. 예. 김민지 빠졌습니다. 전유현은 다시 권민지, 서브는 오세현. 신현경, 세터바리 위로, 에이석공 티기. 오세현이 올리고, 권민지 꽂힙니다. 지금 GS 칼텍스는 포인트는 낮지만 위기였어요. 네, 네. 아, 지금 같은 경우도 사실 오세현 선수 그냥 해주면 돼요. 왜냐면 세타가 받았잖아요. 네. 그럼 2단 연결할 사람이 없는데 그렇다면 오세현 선수 그냥 해주면 되는데 실바 선수 서로 동선이 자꾸 겹쳐요. 그렇습니다. 20대 22 점수는 두 점차. 서브 길게 벗어납니다. 이 서브 범실은 굉장히 치명적이네요. 그렇습니다. 차상현 감독. 반면 아이비케는 이제 석점을 앞서가는 가운데 전현 다시 김희진. 네, 원포인트 브로커로 들어왔네요. 네. 김희진 선수가 이번 시즌 3경기 3세트에 출전한 바가 있었고 백시로 갑니다. 실바 끊었습니다. 21대 23. 네. 지금의 이 실바 선수의
뒤에 서브는 굉장히 중요하네요. 그렇죠. 네. 경기를 뒤집느냐. 그렇죠. 곧 5세트로 갈 수 있느냐. 네. 범실 없이 강하게 들어가 줘야 됩니다. 네. 가장 어려운 서브의 주문이네요. 그러니까. 지젤 실바. 범실 없이 강하게 흔들었습니다. 백어택. 아베크롬비 연타로 돌렸어요. 찬스볼 다시 실바 백어택. 한점차 예스. 아, 승부는 안개 속으로 갑니다. 그렇습니다. 기업은행은 지금 실바 선수의 이 서브를 지금 잘 버텨내야 됩니다. 실바 한 방. 뒤에서 서브를 치고 후위 공격까지. 네. 점수 한 점 차. 실바 2연속 서브. 오! 서브 득점! 최재 실바! 와우. 네, 강력한 서브네요. 바로 튕겨져 나갈 정도의 충격. 23대 23 동점. 3연속 서브. 5번 자리 표승주 펌픈 백어택 아베크롬비. 아웃됐어요. 그리고 역전에 성공하는 GS. 완전히 장충체육관의 공기의 흐름이 바뀝니다. 네,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는 김호철 감독입니다. 터치넷에 대한 요청일까요? 네. 네터치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였습니다. 터치넷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합니다. 결정적인 비디오 판독이 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매치 포인트냐 세트 포인트냐. 네. 네트는 살랑살랑 움직이고 있었고. 네. 네터치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네, 노터치였습니다. 네. 와, 대만에서 와. 오신 팬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요. 네. 이제 GS 칼텍스의 셋포인트. 네. 조금 전까지의 흐름은 IBK 기업은행의 매치포인트로 그냥 갈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요. 24대 23 실바 이번에 힘을 덜어냈습니다. 펌픈 앞시로 표승주 한다의 디그. 왼쪽으로 갑니다. 강소희 오픈 스파이크. 지금도 신현경 다시 퀵오펜 다이렉트 캡. 지스칼텍스 기적의 5세트 승부로 가져갑니다. 와, 실바 선수의 그 서브가 세트를 가져오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회색이 짙었던 지스칼텍스 이제는 극적으로 오늘 만원 관중과 함께 봄 경기 마지막 세트로 끌고 갑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서울 장충입니다. 탈모 선 넘지마. 선 넘는 순간 마이녹실로 탈모 치료. 발라라 얻을 것이다. 국내 14개 대학병원 임상. 발라라 얻을 것이다. 현대약품 마이녹실. 먹는 것도 마이녹실 S 캡슐. 잇몸이 또 부었네. 참지 말고 잇치. 오, 잇몸에서 피가 나네. 참지 말고 잇치. 붓고 피나는 잇몸 참지 말고 잇치하자. 잇몸 관리로 시작. 잇몸엔 잇치. 내가 못 찾을 줄 알았어? 쟤도 찾아냈네? 누가 도와주기라도 했나 봐? 오란뱅크. 숨어있는 자산부터 금융 혜택까지 부자 되겠네? 금융세상을 키우는 오란적 대답 NH 오란뱅크. 아파도 못 쉬지. 못 쉬니까 안 낫지. 어떡하지? 잠깐 타임. 테라플루 타임. 따뜻한 차처럼 흡수가 빨라 감기를 빠르게. 효과 빠른 감기약 테라플루. 좀비면 어떡해? 유리타민!
자체탈 시원하게 안 돼? 유린타민한테 패스해. 밤새일래 유린타민으로 개선해. 전립선 비대증에 의한 배뇨곤란 잔뇨 빈뇨 개선제 유린타민으로 개선어제. 전립선 비대증 잘가. 이게 약국에 맛있어? 긴급출동 네트워크가 전국 지하철역보다 두 배 많은 자동차 보험은? 척하면 착. 삼성화재 다이렉트 착 자동차 보험. 삼성화재 자동차 보험은 어디가 가장 저렴? 착에서 착. 삼성화재 다이렉트 착 자동차 보험. 제스칼텍스와 IBK 기업은행의 통관 4차전 경기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이도희 해설위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팀 간의 지난 세 번의 만남은 모두 3-1의 스코어 4세트에서 끝났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오늘 경기가 양 팀 다 놓칠 수 없는 경기라고 볼 수가 있겠고 네. 그만큼 집중력이 양 팀 다 있는데 사실은 기업은행이 지금 4세트에 거의 승기를 다 잡았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지만 마지막에 실버 선수의 서브에서 네, 이것을 뒤집고 마는 지에스타 됐습니다. 예. 권민지 선수의 유효 블로킹에 이은 다이렉트로 처리하던 강소희. 네. 결국 4세트의 마지막 포인트였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볼이거든요. 밑에서 네. 잡았으면 아마 범실이 나왔을 거예요. 예. 근데 이걸 순발력 있게 강소희 선수가 그 네트 위에서 처리를 했기 때문에 득점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경기는 5세트로 갑니다. 양 팀 나란히 승점 한 점씩을 확보한 가운데 승점 두 점을 놓고 대결을 펼쳐 보이겠습니다. 5세트 출발. 장충에서 3,468분 만원 관중과 함께 갑니다. 백시로 실바 길게 블록한. 자, GS 칼텍스가 살아났어요. 그러니까요. 분위기가 완전히 살아났네요. 네. 기업은행 같은 경우도 분위기가 같이 밀어붙여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못 이겨요. 권민지. 펌프는 한손 연결. 높게 떴습니다. 우선 살렸어요. 그리고 언더핸드로 띄운 뒤에 실바 연타. 이번엔 펌프의 선택 백시로 푸싱 길게 연결. 여기서 랠리를 끝납니다. 네. 1-1 동점. 그렇습니다. 경기장 분위기가 지금 굉장히 많이 달아올랐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업은행도 밀리면 안 됩니다. 그럼요. 분위기가 밀리면 안 돼요. 오늘 양 팀의 경기가 4세트에 정말 제대로 부딪혔어요. 네. 네트에 걸립니다. 이내림. 아쉬운 범실이군요. 김호철 감독. 15점제다 보니까 5세트는 초반부터 범실 걸리는 더욱더 절실합니다. 아, 그럼요. 그리고 10분이잖아요. 네. 이게 10분 동안 집중을 해야 됩니다. 실바. 묵직합니다. 펌프는 빅 어택, 디그 성공, 유서연. 그리고 라이트 백 어택, 실바. 밀렸습니다. 볼은 벗어났다는 판정. 자, 실바 선수가 블록 터치에 대한 어필을 하는데. 네. 예. 차성현 감독이 임동규 수석 코치에게 확인했거든요.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진 않습니다. 벗어났다고 피드백을 줬던 임동규 코치였습니다. 임동규 코치의 정확한 피드백이었고. 김지원 왼쪽 빅어펜 어택 커버 멈칫하다가 올려줍니다. 이번엔 빅어펜 연타. 신현경 펌프. 최정민의 오픈볼 라인 한쪽.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어요. 최정민의 득점. 아슬아슬했어요. 네. 지금 펌프 선수가 앞쪽으로 흘러가면서 네. 브로킹이 전혀 없는 상황을 만들어줬거든요. 그렇죠. 이럴 때는 그냥 가운데 그냥 찍어 때려줘야 되는. 3-2 한 점차. 뚝 떨어지는 서비. 김주원 라이트백 어택. 실바. 지금도 신현경 받았고 이건 잡을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와, 정말 잘 때리고 잘 받았네요. 네, 굉장히 잘 때린 공격이었는데 네. 신현경 선수가 지금 굉장히 잘 흡수를 했습니다. 네. 워낙 그래도 파워가 있기 때문에 네, 튀어나갔네요. 사실 현역 여자부 V리거 공격수들 가운데서는 힘으로 봤을 때 원탑이거든요. 그러니까요. 6번 자리의 서브 펌픈. 코브 맞지 않습니다. 언더핸드로 받고 앞시로 갑니다. 유서연 파운드가 됐어요. 오세현 불러서면서 김주원 백어택. 실바의 카운터. 코트를 넣자. 4-3. 실바
결과 선수가 힘을 내주고 있네요. 네, 완전히 블록킹 벽을 벗겨내는 실바의 스윙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강력한 파워입니다. 네. 강소희에서 두 선수의 동선이 겹쳤고 펌프는 오픈 스타일 들었습니다. 육서영. 아, 육서영 선수도 오늘 교대로 들어와서 알토란 같은 활약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육서영 선수는 사실 이게 미시구라든지 수 디그형의 그 아웃사이더 히터가 아닙니다. 네. 공격형의 아웃사이더 히터인데 지금 포승주 선수 쪽에서 지금 득점이 나질 않고 있기 때문에 바꿔준 겁니다. 그렇죠. 플랫서브를 바꾸는데 서브 범실 육서영. 아, 긴장이 되겠지만 예. 이게 선수들의 이 그 마음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아, 지금 범실이 나오니까 김호철 감독이 정말 굉장히 좀 힘들어하는 모습이었거든요. 5대4 한 점차 1번 자리에서 받고 펌픈 엮어서 시간차 어택하고 펌픈 신현경의 연결 백어택 아베크롬비의 블로킹 다운턴 살아있어요. 황민경 연타 터치앤 잘했습니다. 황민경 와 정말 네.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구해낸 황민경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어택 커버가 너무 잘 됐어요. 네. 네. 황민경 선수가 오히려 힘을 빼면서 오세현 선수 쪽으로 공격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서브는 구혜인 선수입니다. 5대5 동점. 김지원 왼쪽 빅업에 포프 직선 쪽을 정확히 지키고 있었던 포프 선수입니다. 그리고 역전에 성공한 IBK 기업은 정확한 블로킹 타이밍 포프 오늘 블로킹만 무려 14개째 기업은행입니다. 구혜인 망설이다가 봤습니다. 우선의 연결 라이트 백 어택 실버 수비됐어요. 아베크롬비의 디그 그리고 반격으로 갑니다. 볼이 낮았어요. 쭉 밀립니다. 너무 낮았어요. 예. 자 주심의 비디오 판독 요청입니다. 블록 터치에 대한 비디오 판독. 블록커 터치. 주심이 블록커 터치아웃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였습니다. 타점이 내려와 있다 보니까 볼은 네. 쭉 밀렸거든요. 그러니까요. 판독 결과 노터치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노터치였습니다. 황민경 공격 범실. 이게 어택 라인에 좀 떨어진 볼을 좀 빠르게 하기로 결정을 냈다면 그렇다면 황민경 선수도 조금 빠르게 스텝을 밟아줘야 돼요. 예. 6대6 동점. 김지원의 서브. 육서영 흔들렸어요. 단순해집니다. 왼쪽 투블럭 오픈 스파이크 블록킹 커버 김지원 그리고 한다해 오른쪽으로 실버 오버핸드 디그 펌픈 백어택 직선 호선호입니다. 아베크롬비의 공격 범실. 1, 2, 3, 4세트 내내 잘해줬던 아베크롬비 선수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그 4세트 마지막에 공격 범실 지금 공격 범실은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IBK의 원정 팬들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7대6 제압전에 성공한 GS 서브 범실입니다. 7대7 그러자 잠시 주춤했던 IBK의 원정 팬들이 또 활력을 되찾고 있습니다. 지금 양 팀 다 범실 관리가 필요하죠. 네. 게르카르트 펌펌 김지원 퀵오페 실바 높게 떴고 네, 육서영 잡고 펌픈 페인트 절묘하게 떨굽니다. 아베크롬비 아 절묘하네요. 예. 자, 조금 전에 자신의 공격 범실을 만회하는 포인트였어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때리는 상황에서 지금 범실이 지금 잡고 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빈 공간을 잘 활용했던 아베크롬비 선수입니다. 예.
스코어는 8-7. IBK가 앞서가는 가운데 양팀 코트를 맞바꿉니다. 아, 어제 천안에서는 거의 6세트에 가까운 경기였고 네. 오늘도 장충에서 아주 뜨겁게 5세트 이어지는 중입니다. 다녀오셨잖아요. 네. 저는 나쁘지 않아. 너 높이 괜찮아. 네. 자, 캐치 먼저 하고, 캐치 먼저 하고. 자, 자, 자. 지금 한 점 싸움 중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굉장한 작전을 구사하기보다는 선수들이 멘탈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오히려 5세트에 이게 조심조심하면서 경기를 하면 더 경기가 안 풀립니다. 아.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해줘야 예.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그 경기력이 잘 풀립니다. 그렇군요. 이거는 이도희 위원의 현역 때 경험에 의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펌프넷 서비스 김지원 가운데에서 오픈볼 박민재 득점 8-8 동점. 이 5세트에는 오히려 더 과감함이 필요하고 과감할 때는 또 정확성이 따라가줘야 됩니다. 네. 서브 유서연 육서영 펌프넷 앵서커 브로킹 앞치로 갑니다. 원스텝 강타. 아, 강타. 다시 왼쪽으로. 앞에는 투블라. 권민치. 9-8. 그래도 기업은 계속해서 카바를 잘해줬었는데. IBK의 타임아웃. 처음부터. 처음부터 있잖아. 브라질이 어디가 약한지 어디가 좋은지 보고 시합을 해야 돼. 그냥 무조건 올려주는 게 아니라. 아마 상대방이 보고 그다음에 집어넣으려 하지 말라니까 절대로. 오래 오면은 전부 다 집어넣으려고 하면은 다 떨어진다니까. 그러니까 그 아주 집어때려 들어때려. 다시 돌리고. 코트 안쪽으로 때리는 것보다는 브로킹을 이용하면서 좀 공격을 해달라는 얘기고 네. 그리고 호프세터에게는 브로킹의 높이가 어디가 높은지를 처음에 선택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네. 권민재 브로킹 이와 함께 다시 리드를 잡는 CS칼텍스 두 주먹을 불끈 쥐어 보이는 차상현 감독이었습니다. 유서영 육서영 펑펑 뒤로 아래커비 긁어팬 라인을 벗어납니다. 10-8 점수는 두 점 차. 아, 5세트에 들어와서 지금 공격권 지금 두 개가 나오고 있는 네. 아베크롬비 선수입니다. 팀의 주포인 아베크롬비의 이런 빈틈. 아, 이건 굉장히 뼈 아플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유서연의 3연속 서브. 언더핸드로 받고 역가서 시간 차. 황민경. 9-10. 선수가 받고 그리고 속공 뒤로 들어가는 시간차 공격이거든요. 예. 네, 오히려 굉장히 잘 따돌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쉬워하나 한다해였습니다. 황민경의 서브 한다해 김지원 퀵업팬 실바 깨끗합니다. 이런 핀치 상황에서 실바의 결정력은 또 확실한 면을 보여주는군요. 그러니까요. 1세트에서는 사실 실바 선수의 공격 성공률이 20%대였거든요. 네. 굉장히 떨어져 있었는데 지금 5세트에는 공격 성공률이 쭉 올라왔습니다. 그렇습니다. 11-9 점수는 두 점차. 권민지 빠졌고요. 서브는 김민지. 회전 없이 오버핸드로 잡습니다. 백 오픈 스파이크. 뒤에서 디그 유서연 김지원 실바의 빅오픈 득점 실바 12-9 예, 5세트 결정력은 실바 선수가 압도를 하네요. IBK 타임아웃. 야 실바 때리는 거 안 보냐고 때리라니까 볼 맞춰도 어차피 맞춰도 맞다 못 이겨. 그러니까 우리한테 수비대에서 올라오면 펜트풀때 끝을 내야 하니까 세트와 그 다음에 3, 4세트 굉장히 경기력이 좋았었거든요. 예. 기업은행이. 아 근데 지금 마지막 5세트의 공격의 결정력에서 오히려 GS칼텍스가 앞섭니다. 자 지금은 IBK 기업은행의 팬들은 근심이 가득한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요. 반면 GS칼텍스의 팬들은
확실하게 오늘 기적의 승부를 바라보고 있는 듯한 상황. 점수는 12대 9, 석점차로 벌어져 있습니다. 김민지, 신현경, 투스텝 이동, 펑펑 뒤로 아베크롬비 깨끗합니다. 아, 좋습니다. 10대 12. 자, 아베크롬비가 다시 자신의 자리에서 결정력을 보여주네요. 네. 역시 뭐 5세트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더블리시브가 흔들렸을 때 속공이라든지 엮어가는 플레이가 안 된다면 아베크롬비 선수에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예. 사실 이거는 아베크롬비 선수가 결정을 내줘야 되죠. 그렇죠. 김정환 서브 유서연이 받고 김지원 뒤로 줍니다. 빅어패 네. 이번에 길게 블록아웃 실바 13대 10. 조금씩 매치 포인트에 가까워지고 있는 시스칼텍스입니다. 네, 역시 실바 선수의 그 경험을 무시를 할 수가 없네요. 그렇죠. 결정을 내줘야 되는 상황에서는 결정을 내주는 그런 실바 선수입니다. 그리고 지금 지젤 실바의 서브예요. 그러니까요. 여기에서 IBK는 바로 사이드아웃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실바의 서브 백태 타고 넘어갑니다. 펌픈 백 시간차 아웃이 됐어요. 아베크롬비의 범실 시스칼텍스의 매치 포인트. 아, 기업은행 입장에서 너무 이 5세트가 아쉽죠. 그렇게 따지면 사실 4세트도 너무 아쉽거든요. 자, 우선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는 김호철 감독입니다. IBK 기업은행 팀에서 블로커 터치아웃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였습니다. 블록 터치에 대한 비디오 판독 요청. 강소휘와 우세연. 네. 결과 노터치로 확인되었습니다. 결과는 노터치. IBK 비디오 판독 이제 없습니다. 아. 시스칼텍스의 승점 2점 매치 포인트. 그리고 실바의 서브 이어집니다. 강력한 서브 6번 자리 펌펀 빅어펜 한 다이팅에게 김지원의 선택 강소희 오바인드로 잡는 신현경 동선이 겹쳤어요. 최정민이 넘깁니다. 이제 끝내러 갑니다. 강소희 라인업전 미라클 역전격을 만들어내는 시스칼텍스 킥스. 기업은행 입장에서는 그럼 이렇게 되면 기업은행 입장에서 지금 4세트가 너무 아깝죠. 그렇죠. 네. 하하. GS칼텍스는 역시 뭐 끈질기게 그래도 계속해서 경기에 집중했던 것이 뭐 오늘 경기를 가져갈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경기를 통해서 연패를 끊어내는 팀은 서울 GS칼텍스 킥스였고 그렇습니다. 오늘 승점 2점을 더하면서 3위 GS칼텍스는 승점 40점째 현대건설 흥국생명에 이어서 이번 시즌 들어서 세 번째로 승점 40점 부지를 받는 팀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4위와 5위와의 승점도 지금 벌리는 상황이 됐잖아요. 네. 그리고 연패를 끊었다는 게 어떤 때보다 또 중요한 오늘 경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렇게 따지면 사실 기업은행은 굉장히 좋은 기회를 만들었는데 그 기회를 잡지를 못했습니다. 최근에 한국조롱사에게 1대3으로 패한 뒤에 IBK 기업은행은 굉장히 좀 앞으로의 분위기가 더 걱정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3라운드에서는 굉장히 리듬이 좋았단 말이죠. 네. 그렇지만 이 4라운드에 들어와서 리듬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기업은행인데 이 리듬을 또 살려야 되고 지금 아베크롬비 선수의 이 5세트의 결정력에는 너무 아쉬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세트 스코어 3대 2 승리를 따낸 GS칼텍스였습니다. 다만 GS칼텍스 또한 오늘 초반에 준비했던 부분이 좀 어긋나면서 네. 초반부터 1세트부터는 굉장히 어렵게 풀어갔거든요. 그렇죠. 현대건설과의 경기에서 5세트 같이 가는 그런 경기를 치르고 또 한 3일 이틀만 쉬고 그리고 3일째란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경기력에 조금 뭐 체력적으로도 좀 부담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그래도 뭐 끝까지 집중을 했기 때문에 승리를 가져갈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SBS 스포츠의 픽 133분 동안 경기를 하면서 서브 2득점 포함 9위에서 14득점
최종 37득점을 올린 디젤 실바 선수였습니다. 차상현 감독 또한 오늘 경기 초반부터 실바의 공격 참여율을 극대화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1세트는 좀 어긋난 감이 없잖아 있었어도 결정적인 상황에서는 실바 선수는 역시 제 몫을 다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SBS 스포츠의 픽을 만나봅니다. 김소연 아나운서. GS 칼텍스 실바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경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사실 양팀 모두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는데요. 이 중요한 경기 승리를 따낸 소감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So happy and tired for sure, but happy because we find solution in the bad moment and we get the match. So. 일단 이겨서 너무 행복하고요. 확실히 굉장히 힘듭니다. 네. 하지만 저희 팀이 어려운 순간에 해결책을 찾아서 경기를 잡을 수 있어서 굉장히 행복합니다. 네, 사실 오늘 경기 1세트 출발은 쉽지 않았습니다. 상대의 수비가 워낙 끈질겨서 좀 막히기도 했었는데요. 그때는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A little bit angry because we not play like in our goal. We not follow our plan in this set. The set is not working, but in any case after that we play like in the easy way and we find the role. 처음에 저희가 첫 번째 세트에서는 준비했던 대로 그리고 좀 저희가 목표를 했던 방향으로 가지 못했는데 이후에 저희 리듬을 찾고 저희가 원래 하려던 바를 좀 보여드릴 수 있어서 잘 풀려나가서 기분 좋습니다. 네,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다시 집중력을 살려냈는데요. 특히 그 마지막 4세트 서브턴 때부터 집중력이 살아났습니다. 어떻게 좀 끌어올릴 수 있었나요? Yeah, in this moment, especially in this moment, I try my best. If we lose in this way with power, with aggressive, but here, like calma. And this one. 그 서브를 때리는 순간에 이 경기를 지더라도 저희가 공격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차분하게 가려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정말 모든 공격 지표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실바 선수입니다. 사실 워낙 책임감이 느껴지는 포지션인 만큼 현재 몸 상태는 어떤지도 궁금한데요. Body condition. For sure, like.